It's start. Say hi. 여러분 안녕하세요. It's start. Say hi. 여기 새로운 거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여러분 오늘의 빛나는 라디오는 바로 요리 대결입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저희 팀은 미리 나눠놨고요. 이제 팬 여러분들이 들어오시고 나면은 이제 오늘의 주인공들이 다 나와서 요리 대결을 펼칠 건데 오늘 게스트는 모든 멤버입니다. 파바 알바생 같다고요? 무슨 마리르 셰프인가요? 아 이거 셰프 저도 일단 잠깐은 앞전을 걷고 뺐습니다. 빛나는 라디오 기다린 7일 70년 같았어. 아 저도 지금 여러분들 못 만난 지가 벌써 건대 ENOT의 마지막이니까 아 너무 오래됐네요. 시간도 얼마 전인지 모르겠어. 누구랑 해요? ENOI 모든 멤버들과 한 건데 오늘 매우 뿜뿜이네. 아, 그런가요? 요리 대결 밤 10시에? 네. 왜냐면 오늘 ENOI가 아까 그 트위터에 보여드린 것처럼 오늘 이제 또 재밌는 여러분들이 보여드릴 콘텐츠 촬영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다 왔어요. 그래서 점심 저녁 둘 다 이제 거르게 되어서 이제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먹을 겁니다. 비현아 내 친구 입덕 시켰어. 네, 아 이게 이제 ENOI와 이 라온이라는 사람은 이분은 없지만 이분이 있지만 충분은 없기 때문에 잘 오신 겁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중을 땡기세요? Love you from 오 모자 좀 작아요. 모자 좀 작아서 네, 쉽지 않네요. 일단 이제 정식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들어오지도 않으면 이제 방차로 열심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현이가 요리하면 날달걀도 고급 요리야. 아, 달걀 자체가 굉장히 완벽한 식재료이기 때문에. 너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일단 오늘 의상이 굉장히 귀여워서 좋았습니다. 빈디제이 어디 갔어? 오늘은 사실 빛나는 라디오인데요. 오늘은 나는 라디오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사실 이제 저도 오늘은 DJ가 네, 네 저도 오늘 하나의 게스트일 뿐이고요. 다 올라올 겁니다. 족보다 준다면 계란 껍질도 맛있게 먹을 수 있어. 아, 이거 다 까져요. 6,000원 다 까지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네. 졸린데 참아볼게요. 그럼요. 캔디바 맛, 캔디바요? 캔디바라는 거. 안에 또 알고 있어요. 너무 귀엽다. 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멤버들을 모시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멤버들 올라오세요. 비주얼 따면서 올라오세요. 아 귀엽습니다. 귀엽습니다. 저거 봐요. 왜 빛나는 라디오에 있는데 왜 나는 라디오이냐고요. 어? 나보고 봐요. 혼자 왔습니다. 걸로 가세요. 우리 팀이 여기입니다. 앞서갈 팀. 빠밤 빰빠밤. 아. 오케이 넓게. 우와. 형 아치안 멋있게 했는데요? 아치안 또 한쪽은 그럼 매일 막 풀지 마세요. 못 떨어집니다. 저 이쪽에 다시 친구가 떴어요. 오 미안해 조금 작았어. 자 일단 어이구 깜짝 어학연수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외로우실 텐데 힘들어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ENY 생각하면서 열심히 뭐야 왜 저희가 셰프군단이에요? 셰프군단 그러니까요 저희는 아침군단인데 일종의 페널티죠. 사실 저희가 이길 거기 때문에 옷으로라도 만족해라. 와 근데 와 일단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둘 셋 Yes we can! 안녕하세요 이엔노아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의 방송은 사전에 나눠둔 팀 대결로서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가장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빛나는 라디오는
저희 멤버들의 그런 각가지 매력을 탐구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문화 여행일 수도 있다. 네. 저희끼리 얘기를 하다가 아, 야, 우리의 추억의 음식은 뭐가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다가 떡볶이가 다 공통적으로 있더라고요. 떡볶이.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떡볶이 만들기 대결입니다. 빠밤 대결. 근데 중요한 건요. 이 떡볶이를 만드는데 보면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두 개 나무 쟁반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나무 쟁반에 놓여 있는 게 저희에게 주어진 재료의 전부예요. 아이고. 설탕, 깨소금, 그리고 간장. 이거 세 개의 재료만 저희에게 준비되어 있고요. 고추장이요? 이 앞에 보시면 준비된 재료들이 있는데 게임에서 이긴 사람들만이 저기에서 재료를 선택해서 가져와서 떡볶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다시마 국물 있고. 네, 제가 잘못하면 다시마 물을 먹게 되십니다. 다시마 물만. 저 그러면 떡도 얻어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게임을 통해서 네 코스만 먹게 될 수도 있겠네요. 떡볶이가 되겠네. 떡볶이. 네? 승부인가요? 어? 떡볶이로 승부를 하는 건가요? 아, 그쵸. 이긴 팀은 무엇이 좋죠? 진 팀이 이긴 팀에게 후식을 사야 합니다. 이에누아의 후식은 뭐죠? 하나, 네. 둘, 셋. 베스킨 어빈스 서빙원. 베스킨 어빈스. 이미 오늘 촬영 때 너무 많은 안무를 틀리셔서 저희에게 많이 사셔야 됩니다. 뭐에 틀리셨죠? 틀리셨죠? 네, 진행 바로 해주시면 왜 이렇게 많이 틀렸죠? 오늘? 너무 많이 틀렸어요. 틀리셨죠? 아, 제가 알트임을 사주려고 부족한 마음에 여러분들께 왜 틀리셨죠? 연습을 제대로 안 하셨나요? 연습이 부족했나요? 왜 다른 사람 안 틀리면 혼자 틀리셨죠? 내가 지금 미안하다는 잘못을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죠. 아, 결국 이 얘기를 들으려고. 네, 맞습니다. 근데 떡 같은 경우에는 네, 가위바위를 통해서 쌀떡인지 아니면 밀떡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와, 나 밀떡이 좋은데. 밀떡이 좋고 쌀떡이 좋은데. 쌀떡이 좋은데. 밀떡이 더 맛있어. 밀떡이 중생한테 맞추는 거죠. 중생한테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미 잘못 없어. 독. 알아요. 명백한 잘못 알아요. 안무를 틀린다는 건 잘못. 왜냐면 저희의 직업이기 때문이죠. That's no no. 떡볶이 사줄게. 못 만들어도 괜찮아. 네. 아, 안 됩니다. 왜냐면 오늘 이겨야 됩니다. 지면은 여러모로 가슴이 아픕니다. 사실. 아, 너무 좀 자존심이 상하고. 아, 잠깐만. 이거 지면은. 아, 정말 맛있는데. 떡볶이만 해도 맛있는 건데.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네, 두 번째로. 무엇을 말할게요? 저는 EMI입니다. 그쵸, 저는 EMI죠. 말할 걸 까먹었어요. 아, 일단 저희가 이렇게 이제 회의를 통해서 잡은 컨셉을 이렇게 멋지게 디벨롭 해주신 저희 키드웨이 감사합니다. 떡볶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댓글을 좀 읽어볼까요? 그냥 엽떡시켜. 엽떡시켜 먹어요. 그게 사실 제일 맛있긴 한데요. 그래도 다시마 무려도 너네가 만들면 먹는다. 안 됩니다. 엄청난 양의 이모티콘을 보내주고 있어요. 닭과 닭이. 빨리 만들어 보고. 사실 호텔 조리학과 아니면 우리 여쭤보실까요? 아니, 저는 호텔 관광이요. 누가 평가요? 네, 평가는 이제 저희 히더웨이 가족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한식 드셔보시고 투표를 해주실 겁니다. 괜찮으신가요? 어떤? 디저트. 아, 오늘 위장님 많이 드시고 네. 그때 이제 119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다시 더블만 드실 수도 있는데 떡볶이 없고 그냥 볶기만 다시 더블 설탕이나 계속 넣어서 이렇게 드릴 수도 있어요. 떡만 드셨으니까 떡만 먹을 수도 있고. 아이고야. 네, 그러면 지금부터 게임을 통해서 재료를 선점하는 게임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 무엇인가요? 빠밤 궁금합니다. 설마 저거 초성 게임이고요. 그거 보여주셔도 되는 건가요? 네. 아, 시작을 안 했는데. 많이 생각해. 영화, 노래, TV 프로그램. 바로 시작하면 됩니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방금도 모르겠어. 모르겠어. 첫 번째 주제는 무엇일까요? 영화, 노래,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 정하시면 됩니다. 아, 저희가요? 네. 그럼 가위바위보를 포함해서 정하면 되니까요? 네. 자, 각 팀의 리더를 정하세요. 아, 우리 저는 리더는 팀 대 온 팀으로 할까요? 아니, 리더는 한 명분이죠. 네? 아닌가요? 아, 하세요. 아, 하세요. 아, 하세요. 아, 하세요. 하세요. 아, 하세요. 아, 제가 아, 작가님들한테 듣기로는 하민이가 그 리더? 네, 셰프 모자를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하민이가 그러면 잘 어울리세요, 형. 셰프?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이리로 오세요. 하민이 형. 그러면 하민이 형 리더, 가위바위보는 어빈이 형이 합니까? 아니?
이렇게 소심해졌어요. 가위바위보 하시죠. 잠깐만. 자 그러면 뭐 하고 싶어요? 난... 아 저는 그냥 그냥 저는 일단 봤거든요. 나 하고 싶어요. 약간 살짝 봤는데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나도 노래 영화 그게 어딨어. 하고 싶은 거 해. 안 되면 진거가 이갈고 나요? 저 목내가 아 아민이 형 안 되면 진거가 이갈고 후체 목내가 나 아민이 네 저건 아니에요? 노래 영화 뭐 노래 노래로 가겠습니다. 노래 아 잠깐 하민이 형 노래 이게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 맞추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가겠습니다. 그럼 잘 가겠습니다. 이게 몇 점을 얻어요? 첫 생인가요? 게임 하나당 제로 하나씩 가져오는 시스템? 알겠습니다. 잠깐만 재료가 고추장 일단 가져와야 되잖아. 레츠 기릿 시작 노래 아자리 라우딩 누구 없어 그 노래가 있나 제가 그 생각했거든요. 그러게 맞나요? 없지 맞죠? 정답 와 아 잠깐만 이렇게 잠깐만. 하는 걸 몸을 풀고 오케이 아, 그냥 어차피 몸을 풀고 팀 명을 정하세요. 양심 있으시네요. 왜? 내가 양심 있는 게 아니라 착한 거. 다시 말해주세요. 칭찬해주세요. 자 다음 게임 할게요. 네. 팀 이름 정하겠습니다. 맞죠? 팀 이름 뭐야? 저를 맞춤이라고 내가? 우리 셰프 복을 입었으니까 라키를 했는데 라키도? 라키 어.. 빠닥이 하지만 딱 도끼 잠깐 빛나는 라디오를 만들어낸 사람으로서 팬 여러분들 먼저 보여드리고 네 뭐 아 아이디어 뭐 누구한테 어떻게 키우 어 괜찮네요 놀랍시다 한 글자 안 되지 에 그러면 여기서 와 이러지 세 글자 합시다 세 글자 세 글자 야 오 난 기용이 죄송합니다 괜찮네 뭐 왜 그러실까 그건 내가 떡볶이 요리왕 요리왕. 어? 요리왕. 요리왕. 유치해. 유치해. 원래 이런 건 유치하게 해야 돼. 저희 셰프복이 도창성이 없어. 일단 이제 옷부터 일단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아 이거 그럼 회사에서 입혀준 옷인데 무시하는 거야? 아니 그냥 차이가 난다고. 그래. 색깔도 다르고. 왜 그래? 차이가 왜 그래? 진우야 너 너무하다. 왜 그래? 요리 좀 한다고 좀. Let's get it. 자 그럼 다시 초성 게임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열쳐볼게요. 시작. 도끼 도끼요. 네. 아, 우리도 둘, 셋. 유령! 오케이. 렛츠 기릿.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보시네. 어, 팬분들도 보시면 남쪽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 다 보이는데요? 정답. 시작인가요? 아, 진짜 도키오! 뭐요? BTS 선배님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와. 와, 이거 어떻게 맞췄어? 와. 와. 저를 잡으시면 자, 제가 BTS 다 보이는데. 관리 좀 잘해 주세요. 소장 먼저 보여 주지 마세요. 재료 가져와요. 재료 가져오면 되나요? 조연에 자꾸 저 음성 나오셔도 돼요. 재료 가져오면 되나요? 아니요. 게임 한 게임당 한 게임? 이긴 아, 한 이긴 팀이 이 재료 가져왔습니다. 맞아요. 1대0 몇 전 그거예요. 몇 판 몇 세 판 세 판에 어, 네. 종이 다쓸 때까지 안 나오고 네. 게임 많이 남았습니다. 제가 그 멤버들이랑 같이 게임하는 거 처음 참여하잖아요. 아 맞네. 되게 재밌고 떨리고 설레네요. 맞네. 내가 오. 다 이겨줄게. 정말. 잠깐만. 아니 잠깐 네 명인데 지금 벌써 저. 뭐 하는 거야? 아 4대 3인데 벌써. 시작합시다. 빨리 빨리. 진짜 시작한 줄 몰라.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유령. 유령. 풍선. 도키오. 펜. 도키오. 풍선 아니야? 펜시. 정답. 와 뭐야? 뺀시죠 뺀시. 아 펜시 아 영어 됩니까? 영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야? 여러분 작은 것들을 위한 시가 나왔으면 저는 당연히 신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문맥이란 대박인데요? 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 그거예요? 아 그거야? 네 준비하세요. 너무 쉽다. 잠깐만 어이구 어? 잠깐만 나 내 정주 왔어. 아! 어? 도키오 아, 4월이 지나면 우리 헤어져요. 아, 진짜로? 뭐야? 뭐 같이 제작하시고 그런 거 아니죠? 아, 저는 컨셉 뒤로 빠졌습니다. 아, 이게 뭐야? 자, 몇 승 해야지 이기는 거야? 이거 룰 바꿀게요. 그 이렇게 한 명씩 나가는 거고. 네. 네, 다 맞출 것 같아요. 저거 뭐지? 와, 자, 여러분 운발하세요. 3대0입니다. 키들 레츠 기릿. 그냥 파이팅 파이팅! 맞추면 뒤로 가는 건가요? 오케이, 오케이. 아 맞추면 뒤로 가는 거야 로테이션으로. 그러면 일단 하민이 형 먼저인 거야? 우리는 알려줘도 돼요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괜찮아 안 돼. 괜찮은 거야.
노키오? 뭐 노키오 안 될 거 키드야 이게 노 아 근데 질 거야? 알지? 알지 알아 알지 요령 어? 안 다녀 길디스로 오. 오. 선생님 먼저 보여 유출되지 말아주세요. 들어갑니다. 모르겠는데 신곡이야. 쉽지 않네.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킥킥이야 가자. 우선 킥킥. 최 신곡인가 봐. 아니지 팝송 나올 갑자기 팝송 나올 수도 있어. 맞아. 70년대 노래 나올 수 있어. 그비 그게 뭐야? 도키오 너를 만나? 우와! 야, 나 하나도 모르겠어. 그냥 아빈 씨. 몇대 일단 미리 미안. 아니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 우리 지금 막 기회가 없어. 야, 팬분들도 맞추고 계셔. 아니 보면 안 되겠다. 아, 그래 아, 좀 늦게 맞아 그래. 늦게 나와. 아니, 근데 어차피 이거 좀 일단 양심적으로 부를 수밖에 없다. 시작하겠습니다. 어렵네요. 과연 뭘까? 미식을? 정말 뭐지? 잠깐만. 저게 영어 있는 노래일 것 같은데. 누구인데? 답답해. 나 모르겠어. 나 지금 너 때문에 유튜브 막 생각나는 게 딱 하나 있는데. 조용히 하세요. 아, 다 모르죠. 아, 댓글 줄 아시나 맞습니다. 오토봇 맞습니다. 트랜스포머의 오토봇이라고. 뭐지? 잠깐만. 뭐 이 정도 힌트 팬분들 좀 맞추세요. 중간 글자 알려주세요. 노래예요? 가수. 이분. 아나알았어 나 알았어 우리 알았어요. 말해주세요. 아 이분. 저희가 활동하면서 뵌 적 있는 선배님의 노래입니다. 아, 이 무대에서 오 아니야 이거 우리 형 옥탑방. 예. 무슨이요? 자. 아 너무 떨린다 이거. 한번 준 거야. 다 맞추고 있어. 댓글하다. 나중에. 아니 이거 나 댓글 안 보고 맞춰 봐요. 댓글 안 보고 저는 맞춰볼게요. 아 전에 회전 안. 시작하겠습니다. 네. 내가 못하는데. 의외의 복병이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저. 나도 못 맞춰. 야! 우리 유리왕이야. 유리왕이야. 진짜 알 수 있어. 야, 아니에요. 아 진짜 아 유리왕 아아 입지 선배님 달라 와 진짜 여기서 우리 또 멈추게 했네. 문진이 형 차례도 멈추겠어. 근데 저 멈추고 야 어떡해 큰일 났다. 이제 할 수 있어요. 맞아 저 재준아 상대도 만만치 않아. 빨리 카메라 보여줘요. 상대도 만만치 않아. 시작하겠습니다. 모르겠어. 진짜 모르겠어. 나 진짜 지고 싶지 않아. 진짜 모르겠어. 자존심 상해. 상대도 만만치 않아. 뭐야? 이것도 최신 곡인가? 이게 뭐야? 와 너무 어려운 것만 내준다. 배불러. 아, 네. 여러분들 맞춰주세요 얼른. 배부른 고래. 배부른 고래. 뭐지 저게? 배부른 고래밖에 생각 안 나. 영어일 것 같아. 근데 너희 둘 다 망했어. 영어일 것 같아. 팬분들도 뭐야 뭐야. 저희 뭘까? 같이 맞춰보자. 영어일 것 같아. 같이 맞춰보자. 같이 맞춰보자. 내가 모르는 거야. 일단 비읍인데. 나오긴 했는데. 오지 마. 저 안 맞추자. 바보. 아. 와 뭐지? 어 진짜 모르겠어. 근데 저게 뭐야? 근데 오픈 모르겠어. 영어 알았어? 응. 아, 잘 알았어. 뭔지 안 알고? 힌트 있네. 힌트 안 되나? 힌트 안 되나? 아닌 거야. 왜 힌트 주시는 거야? 어? 도키오. 별 보러 갈래? 아! 맞아. 맞아? 정답? 아니에요? 예! 와! 동생 이거 잘했다. 와! 이겼다 저희가 이겼다. 와, 이게 맞췄네. 볼빨간 노래 끝난 거 같은데? 사춘기 선배님을 어, 이거 끝난 거야? 노래 끝난 거야? 아니야 노래 남았어요? 몇 승이야 이긴 거예요? 아 노래 남았어. 노래는 노래는 노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라온이 형 있거든요? 아니야 나 아까 자 진우에서 이번에 한 운이 좋았던 거야. 스테턴 좋았던 거 노래예요? 아! 나
아, 누구야? 아, 진우야? 와, 이거 너가 알아? 땀, 땀, 땀. 아, 야, 아, 알 수 있는 거야? 너 이거 알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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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도키온! 아이쇼 선배님 비올레타. 정답. 아, 저, 하나만 말해도 돼요? 자, 아니, 잠깐, 아, 저걸 몰라, 그거. 어린애 뭐야, 그거 제가? 사실 몰라요. 그래. 아, 뭐 그걸 몰라. 아니, 내가 말한 거야. 좀 뭐 한 거야? 네, 죄송합니다. 이러. 아, 괜찮아, 괜찮아. 아니야, 뭐 네. 게임인데 뭐. 아, 게임은 게임일 뿐. 아니야, 게임은 이기려고 하는 거야. 아니야, 게임은 즐기라고 하는 거야. 아니야, 나 바로 해주세요, 바로. 나 지금 잠 못 자. 즐기고 이겨야지. 시작하겠습니다. 아, 규현이 잠 못 자고. 아, 그거예요? 정훈아, 좀 봐봐. 뭐야? 나초 할래? 아, 나초 할래? 안 나잖아. 나초 할래? 나초 할래? 나초 할래? 진짜? 아, 야, 하지마. 하지 말래. 뭐? 뭐지? 아. 나 알았어. 어려운 거. 나치 할래? 어? 나 알았어. 나 알았어. 나 밑에 뒤에 할래인 거 같아. 아, 나치 할래. 힌트 줘도 돼요? 힌트 줘도 돼요? 어? 제가 줘볼래요. 오케이. 안담이로. 오! 우리 집에서 하나 줄게요. 좋은데? 제가 샤워할 때 꽤 잘 들었습니다. 와, 안담이로 좀 멋있었는데? 아, 그거 왜 안담이로? 안담이로 왜 안담이로? 되게 잘 줬어. 왜 안담이로 왜? 이해는 와. 나 조금 멋있었어. 샤워 너무 시겨. 이거 좀 멋있어. 도키온! 도키온! 너무 잘 올라. 네! 야, 너가 다시 늦었어. 괜찮아, 괜찮아. 그렇지, 몰라. 다시 좋아해서. 하고 넘치겠는데? 괜찮아, 괜찮아. 안찮아, 안찮아. 할 수 있어. 내가 왔어. 기가 막혔어.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왔어. 와, 이거 레전드 두 명이다, 지금. 도끼만 먹읍시다고, 야채랑. 아, 진우. 뭐야, 저게? 오! 야! 아. 요리왕. 진로. 야! 마이너스 없네요. 오답씨. 보노보 뭔데 저거? 저도 그거 말을 나가 참았다. 아너아 이다 이거 말을 안 되지. 이게 모르냐? 와 진짜 너무 모르겠다. 아, 너무 아 되게 잘 맞추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 노래 너무 예쁜. 아 빨리 네. 지우만 안 보면 되지. 지우야 할 수 있어. 아 이 노래 정말 모든 이 노래 정말 저 이게 뭐야? 한번 넣어봐 모든 단어들을. 비유니 지금 할 수 있어 보네. 그러니까 한 저렇게 하나를 하면 막 해봐요 막 매다 보면. 맞아 맞아 하나 비유만 생각해봐 비유. 지금 할 수 있어 비누. 비누가 생각나. 이제 비누밖에 생각 안 난다. 도진이 집중해 좀만 집중해요. 비누래. 자 이 상태에서 시야를 조금만 넓히시다 도진이 형. 아, 시야를 넓혀. 오케이 시야 넓혀. 힌트 알겠습니다. 계절. 한 글자씩 생각해, 한 글자씩. 왜 계절이지? 진우야, 한 글자씩 생각해. 아, 제발! 진우야, 계절이래. 한 글자씩. 생각해봐. 비누도 있긴 하네. 아, 그래요? 비누도 있어요? 아. 왜? 유리와. 우리 오늘 예매할 수 있어? 좋다. 아, 그래. 괜찮아요. 좋았어, 좋았어. 최소도 안 오게 됐어. 좋았어, 좋았어. 아, 계절에서 맞아. 근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니, 계절에서 맞췄자 했어. 아, 비누에서. 자, 몇 대 몇이죠, 지금? 지금 저희 한 바퀴 돌았어요. 4점, 5점인 것 같아요. 4점. 오늘 4점. 4점. 이거 마지막 한 문제 더 맞추고 알려줄게요. 어? 그럼 마지막 한 문제인가? 우리가 마지막 문제인가? 지금 우리가 맞추면 우리가 2예요?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용태 이겨야 돼. 우리 4야? 다 맞췄잖아. 이겨야 돼. 어! 아! 나 우리 우리와. 우리 팀이랑 뭐냐? 미쳤어? 땡! 아, 맞아. 키우네, 키우. 알았어. 아, 도키온. 아, 망샹이. 아. 야야. 바로 선배님의 멍청이. 아. 야야. 괜찮습니다. 멍청이. 멍청이. 정말 우리가 출장 못 갖고 가면은 도착도 안 돼. 내려갈까요? 자, 최종 점수는 8대4. 예. 자, 재료를 그럼 재료를 갖고 오는 그 기준은 어떻게 돼요? 그냥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 거야. 하나? 하나? 어? 이게 뭐가 가져올지 고유가 가져올지. 고춧가루하고 고추장.
축구장은 세트. 아, 야, 그럼 아, 진짜요? 축구하는 보시장 갖고. 아, 놀러 가세요. 왜냐면 이거부터 정해보자. 짜장이랑 카레. 카레 떡볶이, 뭐 짜장 떡볶이, 아, 크림 떡볶이 중에. 떡볶이는 매운 기본이지. 기본. 여기 이겼어. 재밌게. 자, 고추장. 저희는 고추장과 고춧가루를. 저 고추장이랑 고춧가루가 한 세트인가요? 선택하겠습니다. 아, 진짜? 우리는 가루 떡볶이 만들자. 저 좋아요. 짜장 있어, 짜장. 떡볶이 카레가루 들어가야 돼. 그럼 우리가 짜장이랑 카레를 먹어보자. 와, 다행이다. 첫 번째 이겨가지고. 그냥 떡 가져오면 카레 만들 수 있지 않나 이제? 아, 우린 이제 만들 수는 있어. 앉아서? 아, 앉아서. 뭐야? 앉아서 하면 자리 이동이 불편하다. 자리 이동 안 하는데. 아, 안 하는 대문장인가 보다. 아니면 너무 정신이 없다. 오늘 요리 반만 만들고 다음 주 이것도 만들자. 뭐 새벽까지 함께 해요, 여러분. 저희 오늘 안 잘 거거든요? 같이 안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야, 고춧가루 냄새 나. 오늘 요리 밥만 만들고 다음 주에 이어서 만드네. 와, 코를 찌른다, 냄새가. 딱. 우와. 잠깐만, 다음에? 떡 가져오면 되잖아, 떡. 떡은, 아니, 떡은 무조건이고. 아, 무조건. 왜? 아, 떡은 누가 있는 거? 네. 자, 그러면, 자, 다음 게임 가겠습니다. 이러다가 라면 만드는 거 아니야? 우둠! 떡라면 만드는 거 아니야? 나 제일 시험이야. 아이고, 아, 죄송합니다. 이번 게임은 속담 이어 말하기입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잠깐만, 우리 진짜 큰일 났다. 진짜 큰일 났는데? 이것도 순서대로 가네. 이렇게 이어 말하기. 아까처럼 해요? 아까처럼 해요. 그래요? 이거를 못하는 척을 해요? 진짜 잘해요. 진짜 잘해요. 아, 진짜 잘해요. 아, 정우야 못하는 척 해서. 나 못한 척. 아, 못한 척. 왜냐면 내가 여기서 나까지. 그래, 너가 제일. 근데 너 진짜 못하는 거 아니다. 어, 난 진짜. 너무 큰일 났어. 난 진짜 일부러 못한 척할 거다. 난 속도 엄청 잘해. 자, 가시죠. 주름도 던지면 꿈틀거린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근데 죄송한데 죄송한데 속담도. 진심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 이거를? 속담이 초성인가요? 이걸 진심. 앞에 일부를 말씀드리면 뒤에를 채우시는 거예요. 네네네. 시작하겠습니다. 연습 게임.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것도 스피드 게임처럼 말하고. 네. 아, 도키오 이렇게 해가지고 아는 사람 아무나. 오, 나 주장 왜? 아, 그럼 나는 조용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연습 게임. 다 같이. 금강산도. 아, 요리왕. 도키오 말하면 돼요. 요리왕. 아니.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정상. 아니. 연습 게임이요. 금강산도. 연습 게임이요. 이란 말도 있잖아요. 지구 식당을 먹다 이런 말들. 금강산도. 저희가 저희 영상 판독합니다. 어우, 형. 렛츠기. 본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네. 뛰는 놈 위에. 나는 말다. 우선 말하고 봐야겠다. 땡. 어, 요리왕. 나는 놀렸다. 정답. 예. 순서대로 아닙니까? 그럼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 나는 놈. 순서대로 이거 대결 1대1대 가는 거 아니야? 아니 그냥 선착순. 뛰는 놈 위에 나는 놀렸다. 오케이. 소원이 형. 알겠습니다. 오케이. 해보자. 해보자. 자, 나는 이번 판 진짜 중요할 거야. 아, 그럼 먼저 하면 되는 거예요? 까마귀 날자 요리왕 배 떨어진다. 정답! 나 이거 몰랐어. 나도 몰랐어. 나 몰랐어. 계속 몰랐어. 모른 척을 어떻게 이번에 해? 몰랐어. 해. 이번에 해. 하세요. 꽝 대신 도끼형. 아유! 다! 아, 이거 뭐 정답! 말하고 틀려야겠다 그냥. 꽝 먹고 요리왕 동조. 알락해. 알먹기. 땡! 어? 알먹기. 요리왕. 정답! 아이 도끼? 아, 맞은 거야? 맞은 거예요, 뭐요? 맞은 거죠. 맞은 거죠. 난 놓고 요리와. 아, 기억자. 아, 나 팀 이름을 까먹었어. 에? 뭐라고요? 기억자 모른다. 땡. 요리와. 기억 모른다. 어, 기억 모른다. 도끼. 기억 모른다. 기억자도 모른다. 아, 진짜로? 모르겠다. 진짜 맞아. 잠깐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 아~ 속담은 적혀있는 아~ 책에 따라 다 다르게 적혀있어요. 아, 내가 지금 내가 본 책에는 네,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저희가 지정한 답이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아~ 심판이 왕이시죠. 내 코가 도키온 석자 정답! 내코 누워서 아, 신우! 밥먹기 신우! 어? 네! 요리왕! 누워서 침뱉기 정답! 오오오오 나 이거 누워서 침 뱉어봐 어떻게 되는데? 어, 내가 맞지? 그치? 근데 어떻게 맞는 말이야? 그게 딱 맞는 거야? 맞는 거야? 맞는 말을 도둑이 요리야! 아, 나 내 입김 제발 저린다 까먹어
정답. 나 또 제발 저리다 이럴라 그래. 내려주고 도끼가 뭐라고 뭐라. 말로 받는다. 정답. 잠깐만 들었잖아. 원맨쇼인데. 1대 4인데 지금. 원맨쇼인데 지금. 형만 믿고 가. 예. 여기 와, 여기 와. 밑빠진 독에 요리야. 요리야. 어? 이건 물붓기. 정답. 이렇게 이렇게 짱짱 짜서 넣다는 거야? 아니 우리는 정말 맞추고 있어. 병 주고 요리야. 약 준다. 정답. 아, 약 준다 아니에요? 아. 약 준다 아니야. 약 준다. 저 딸 수도 있어. 난 그 요리병 얘기해. 맞아. 약, 약 주고 싶다. 약 전달하다 아니야? 약을 패스하다 이런 거 아닙니까? 어. 약 티키타카. 약을 요즘 패스한다고 해서 약을 패스한다 아니야? 티키타카. 티키타카 정도? 아, 뭔 말로. 아, 바르셀로나 축구 전술. 티키타카. 그 패스 티키타카. 이렇게 애교 같다 약간. 소 1코 요리원. 요리야. 해봐. 소 1코 외양간 고친다. 정답. 고치 기 아니에요? 아, 고치 다 아니에요? 고친다고? 고쳤다 할 수도 있어. 고친다 할 수도 있어. 고쳐 썼다 아니야? 고칠 거다. 고칠 예정이다. 아, 아마 고치겠다. 아, 고치고 싶다? 식은 죽 요리왕. 자, 이거 중요해. 정답. 수박 겉 토끼 요리왕. 아, 밝기. 정답. 요리왕이 입에 안 붙지? 무슨 소리야? 아니 땡 불쪽에 연기 나냐? 누나 나리아 맞아요? 나리아 맞아. 오케이. 날까 아니에요? 야가 뭔데요? 라예요? 써봐요. 날 쏘냐 아니야? 오르지 못할 나무는? 여리야 도키온. 여리야 쳐다도 보지 말. 어 정확히 말하세요. 쳐다도 보지 마라. 맞아요. 네 뭐라고요? 쳐다도 보지 마라. 쳐다도 보지 마라. 맞아요. 맞나요? 정답. 예! 쳐다보지 마. 예! 엄마가 말해줬다 이런 건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아빠가 말해. 쳐다보지 말라고 배웠다 아니고요? 원숭이가 나한테 손가락 지냈다. 아 보지 말라고 이런 거 아니야? 정확히 해야 돼요. 정확히 해야 돼요. 빛 좋은 요리와 뭐야? 요리왕 정답. 근데 뭐야? 솔 등산에 말해. 개살구? 개살구. 야. 개살구. 야, 거기까지. 알고 있어. 모르는 척 하는 거잖아. 방금 전 아까 맞췄는데 또. 어. 벼룩의 간. 요리야. 도끼야, 나 도끼왕이래. 도끼왕. 도끼왕이래. 빼먹다. 땡. 요리야. 벼룩의 간 빼먹기. 정답. 와. 화내줘, 화내줘, 화내줘. 화내줘. 그땀 좀 봐야 돼. 믿는 도끼 요리왕 요리야 끝지킨다 정답 오 빨리 와 해야 돼요 빨리 와 잠깐만 나와 신발력 이어 말하기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최종 스코어는 우리가 이겼지 이걸 그게 이긴 거 이겼을 것 같은데 우와 예 잘했어 잘했어 역전이야 잘했어 나 너무 느려 질 수 있어 질 수 있어 이겼다 뭐가 좋아 나 하나도 못 맞췄어. 소스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맞췄어, 너.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서 잘 선택해야 되는 게 다음번 레이기면 짜장까지 가져와 버리죠. 같이 놀아요. 저 근데 혹시 죄송한데 다시마 물 가져가 물 없나요 여기? 어, 그러네. 다시마 물은 공토일 겁니다. 아, 그거 나가서 고르고 오죠, 저희. 골라도 됩니까? 고르시다. 정진 오빠 말을 안 했어요. 저 열심히 독평 독담 독. 아, 우리 포크으로 까지튼 손으로 먹으라고? 뭘 골라? 아 뭐야 포크도 가져갈 수 있어? 가지? 와 엄청 야, 우리 가지. 가지. 혹시 다시마물도 가져가면 물 없나요? 같이 다시마물 공통입니까? 얘네 팽목보다 별로 없다. 아니 그럼 짜장 밖에 없죠 뭐. 이거 세트지? 짜장 카레 짜장 카레가 세트예요? 아니면 짜장 카레 따로예요? 사리면도 있어? 어? 이게 뭐지? 이게 된 것 같아 아 이거 아 과자 아 맞아 굴소스 와 근데 아 우리 뭐 어제 뭐 무슨 떡볶이 만들 정하자 이거 까르보 만들래 이거 만들 이거 만들 이것만 있다고 까르보 만들 주는 거 아니야 뭐 끓이면 되잖아 치즈 크림 치즈 여기 있어 그런 거 아니야 까르보나라면 우유랑 치즈가 있는 게 우유랑 크림, 여기 있어 치즈 생크림 아 그래 짜잔 어 이거 가져가겠습니다 아 세트예요 그렇게가 아니 뭐 세트라고 아니 그러면 카레야 짜장이야? 짜장 투표, 카레 난 짜장 카레 도쿄 급식왕? 급식왕 난 카레 상관없어 오 안돼요
정해야 돼. 근데 이게 카레가 저쪽으로 짜장은 저쪽으로 가도 별 아, 카레야 돼, 그럼. 이득이 없는데. 맞아 카레야 돼. 아 그런데 카레 카레는 가져오면 잠깐만 근데 카레 떡볶이 이런 거 할 수 있어? 이거 있어요? 우리 어깨도 할 수 있어. 아 맛있어. 차라리 짜장 이거 아까 우리 다른 게 더 많아. 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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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지? 네. 그래. 짜장. 궁중 떡볶이요? 오 좋다. 간장 지금 뭐 간장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치즈도 있어야 돼. 치즈는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저랑. 가져와요. 얘네도 오케이. 가져와야 되는 애들이죠. 아 얘는 기본. 아, 아. 다행 있어. 아. 그래도 이제 구색은 낼 수 있어. 통째로 가져올 수 있어. 형님 낼 수 있어야죠. 펭귄이 벌써 다 먹어서 물을 리필해서 마시고 있습니다. 재료 고르기 마지막 게임이고요. 네. 네. 스페셜 게임 하나 남아 있고 그거 말고는 이 재료 여기서 가져가는 거는 지금이 마지막 게임입니다. 아, 잠깐만 진짜 이겨야 돼. 다 걸려 있는 거야? 그럼 뭘 가져와야지? 다시 불소스? 가져줬습니다. 요리할 때 너무 불안한데 옆에 소화기 좀 하시죠. 왜요? 왜 그러세요? 왜요? 저 요리 잘해요. 잘해요. 그렇다고 합니다. 하민이 형 믿지 마세요. 팬분들한테 화내요. 저 요리 잘해요. 어? 저도 잘합니다. I wonder if they got the idol sandwich yet. Yes, we. Yet. 샌드 사라졌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Disappear. 인기가요 샌드위치 has disappeared now. It's very so sad. Disappear. 네, 다음 게임 진행해주세요. 자, 이번 게임은 신조 맞추기입니다. 아, 나 망했어. 아, 인사 둘. 아니야. 인사 둘. 이거 너네 둘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신조 맞추기. 형제 하민 오빠 요리 잘해요? 진짜 큰일 났네. 진짜 의외겠는데요. 하민 정말 잘해요. 얘기 네. 잘해요. 팀에서 하민 진짜 못해. 형 잘해요? 하민이 라면도 못 끓여. 그럼 아, 야, 라면 끓여 먹어요. 되게 많이 먹었어. 라온이 형이랑 그때 그 팔뚝이는 사건 해결해야 됐어. 연습 게임. 자 연습 게임 가겠습니다. 완전 빈정 상했어. 하민 삐졌어요 지금. 삐졌어요. 아니야 하민 라한테 못 끓였어. 대박이었어.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내가 라면을 끓였나 싶어가지고. 그때 옛날에 한번 끓였었어. 그래요? 우리 여기서 밥 먹고. 그래서 그때 정원이가 선생했어. 사실 기억이 잘 안 나. 라면은 제 전문이니까. 문제 할까? 자 연습 게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거 나 이거 연습 게임은 조금 시작할게요. 게임을 안 맞출래요. 아 연습 게임 해. 신조어 맞추기입니다. 네네. 갑 분 싸. 어 요리왕. 요리왕. 갑자기 분위기 싸해진다. 네, 연습 게임이야. 갑자기 정답. 그렇죠. 지인의 지인의 아니야? 창준인 거 있는 거 말해야 돼. 지인들 한 번. 갑자기 붕어 싸먹고. 아. 네 다음 거 주시면 돼요. 네 다음을 넘어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붕어 싸먹고. 다음 기타 다음 거 하겠습니다. 네. 나도 엄청 무서웠는데. 이제 본 문제인가요? 네, 본 문제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혼코노. 도쿄! 아! 도쿄! 아. 도쿄! 혼자 코인 노래방. 그렇죠. 정답. 요리왕. 도쿄. 이상 말해, 그냥 맞추고. 도쿄! 요리왕. 시작하겠습니다. 만, 반, 잘, 부. 어? 뭐? 네? 아, 요리왕! 만나서 반가워 아~ 잘 부탁해. 우와 아~ 대박 이게 뭐야 뭐 이런 거 처음이야 이게. 자 무슨 음식 이름이 만나서 반가워 잘 부탁해. 만잘 음식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알았어요? 몰라. 야 그럼 요즘은 처음 만나서 만반 잘 부네. 만반 잘 부면 와 어 그래 와 이게 뭐야? 어 여러분 만나 잘부 만만잘부 만반잘부 만만잘부 만남반잘부 만만잘부 만만잘부 여러분 만만잘부 만나서 반가워 좋은 잘 좋은 인싸예요. 대박이다. 네 다음 게임 해주세요. 요리왕 너 요리왕이야 그냥. 시작하겠습니다. 보배 요리왕 보 도키 무조 배터리 정답. 보고 배운 거 아니야? 나도 보고 배운다는 줄 알았어. 약간 바다의 보배 그거 생각했어. 그럴 수 있지.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네. 펜 아저. 요령. 요령. 펜돌이 아저씨. 펜돌이. 아 잠깐만. 그렇지. 펜돌이 아닌 손님 다른 말 참. 아니 나 알아 나 알아. 펜돌이 아저씨. 하세요. 우리 차례인 건가요? 펜 아저. 아 이거 그거예요. 한번 다시 말해줘요.
펜, 아, 저. 펜아 정. 아, 이거 지금 저희 댓글 끕시다. 펜아 저. 펜돌이, 펜돌이, 펜돌이. 팬돌이 아닐 것 같은데. 팬분들 아니야? 팬분들. 아, 팬클럽 아니야? 팬분들. 저 보고 싶어요. 아, 맞아요? 팬분들아. 이런 팬클럽. 저랑 아니야. 아니야. 팬분들 댓글 끕시다. 볼 것 없어 없어 그래요? 팬분들. 나 이거 알아. 나 이거 안다니. 내가 썼어 이 말을. 나 이거 들어봤는데. 내 생각에 마지막이 정숙이야. 팬분들 아 저 해나 정이야? 해나 저? 저? 저예요 정이야. 저예요 정이에요. 저입니다. 힌트. 알아요? 첫 글자만 드리겠습니다. 아, 아 요리야! 요리야! 마지막 거 맞아요? 빨리! 팬 아니어도 저장하는 아~~ 사진이나 맞아요. 아~ 더 맞는 거 같아요. 그게 길어? 더 길어! 아니야! 아니야! 더 길어! 에이! 줄임 말 볼게! 요리야! 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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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도쿄! 정확하게 해주시기 땡. 바랍니다. 도쿄! 도쿄! 팬 아니어도 저장! 정답! 와! 맞아 맞아. 괜찮아, 괜찮아. 언제 쓰는 건가, 이런 말? 내가 하민이 형 힌트를 너무 줬다. 야, 내가 기존말로 세한테 팬 아니, 아니면 저장. 팬 아니면 저장, 이런 식이어서 이렇게 돌려요. 괜찮아, 괜찮아. 아, 길게 풀었어. 그냥 그, 그 사진이나 이런 아이디 사진이고, 팬 아니어도 저장한다. 해마저라. 아, 그러니까? 난 이거 알고 있어. 나는 하민이 팬인데, 건희 사진이 너무 예쁘고 저장하는 그런 사진에 팬하죠. 오, 나 이거 알고 나서 되게 많은데. 나 써봤어. 난 뭐 팬분들 아침 뭐 이런 거. 난 무조건 팬돌인 거 알았어. 오늘 진짜 인싸야. 너 인싸였어? 하민 인싸야? 네, 그런가 봐요. 난 네가 피아니스트인 줄 알았는데. 인싸였어? 네, 새로운 찾았습니다. 오, 짱이다. 멋있는데? 하민이가 인싸라니.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게임이요? 다음 문제. 네, 다음 문제입니다. 팬분들 아침 저녁 잘 챙겨 먹어요. 오, 난 이거, 난 이걸로 써야 돼. 편하죠. 또 여기 와. 롱고. 아, 우리 뒤집은 잘못 쓰셨는데. 이거 저 몰라. 이건 진짜 마지막이 누 피드. 무슨 말인 거야? 뽕. 아, 그러니까 잘 맞히지. 저거를 뒤집으면 그냥 뽕 맞는데? 아, 룽고 곰노. 저거 뒤집으면 폭풍 눈물. 나 룽고 곰노가 아예 위아래로 뒤집어야 돼. 야, 이거 뒤집으면 돼. 그러네. 아, 나 하나 맞추고 싶은데.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요리와 요리와 기운. 나 지금 다 알아진 거야. 엄근진. 요리와 요리와. 요리와 엄격근엄진지. 아, 정답. 와, 엄청이 아니에요. 엄청이 아니에요. 아, 거기. 아, 형, 근데 저거 진짜 만만 잘 보면 누가 알 것 같긴 한데. 맞아, 만만 잘 보면 다. 아, 엄격근엄진지. 엄청 안 하면 잘 할 것 같아. 나 엄마 뭐 이런 건 아니다. 야, 엄마 근데 진짜라는데? 어, 아니야, 엄격근근. 아, 아니야. 어, 근데 엄근진 이게 엄마. 지금 거리가 엄민. 엄근진 궁금하다니까. 엄마한테 하는 건가요? 엄마 그 엄마한테 하는 전혀 어디 무슨 뜻이지? 아, 엄마한테 숙제했다니까. 엄마한테 숙제했다니까. 엄마 근데 진짜잖아요. 다음 문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나 하나 맞추고 싶어. 땡기고. 네? 와! 이게 줄임말이 들었어. 아니 줄임말이 아니라 신조어 피. 뭐라고? 띵고. 아, 명고. 아, 띵고. 정답. 아, 띵고. 나이스. 이걸 내가 신발만 생각했다. 신조어. 다음 문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커엽다. 와, 요리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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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 정답. 아주 많은데. 귀. 멋있어 멋있어. 다음 문제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길 수 없는 부분에서 지니까 화가 안 나. 댕댕이. 요리왕. 동규현. 멍멍이. 정답. 맞아? 이런 팬분들이 많이 해주셔가지고. 요리왕. 요리왕. 다음 문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상 톡톡 요리왕. 요리왕 아 마상 마음이 상하다 아아 아, 도쿄 도쿄 어 아니야 마 요리왕 마음의 상처 아 정답 아 바보야 바보사 상처 아 이건 좀 오래된 마음, 진짜 오래된 마음이야. 오래된 신조어야 갑공사 안돼 갑자기 상처를 보네 진짜 아 나도 마음이 상하다 나도 마상이야 지금 바람의 상처 바상이라고 하죠 그럼 축구하다가 난 상처 축상이죠, 그거죠. 축상. 우는 얼굴. 부상. 네, 다음 문제 주세요. 다음 문제 알려드리기 전에 지금 5-5입니다. 어. 마지막 문제로. 아 진짜로. 결승전에 올라가겠습니다. 대박.
문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월, 주, 도쿄! 아! 요리야! 도쿄, 도쿄. 아, 도쿄. 어느 정도 아이스, 아메,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정답! 아, 이럴수가. 아, 아니야, 잠깐만. 아, 이게 그 우산. 어제 도시장 뺏을 때 있었어. 얼어 죽어도 얼주가 더워 죽어도 아니 근데 방금 이긴 말 우리 그 그거 아, 있었던 거 같아 50분 캐셔이 남았는데 나 볼륨 준다 재료 고르세요 재료 골라주세요 네 아 재료 골라주세요 아, 아 이번에 키드분이 골라는 걸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난리 피우는 거다 잠깐 일단 제가 요리를 잘 못하잖아요 아무나 골라 어떤 걸 가져다 줘야지 형이 맛있 아 다 살려줄게 다 살려줄게 어 잠깐 근데 여기 라면 사이에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니라는데요? 어? 아이스 아니야 아이스 아이스 아 야 놀랬잖아 진우야 그래 나 정이 울 뻔했어 아 맞아요 잠깐만 형 사리면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사리면 아니면 치즈 아, 그래도 다행이다 이거 아이스가 됐어 앉아있습니다 먹고 아이스 근데 이 어묵 어묵도 따로 있어? 나 모르는 거 기본 어묵 기본 다행이다 치즈 넣으면 맛있겠다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할까? 아무 안 치즈 먹고 치즈 오케이 오케이 우리는 전혀 탐내지 않았던데 제로가 뭐가 자 그러면은 이제 육수를 가지고 물을 각각 붓고 물을 끓이면서 시작을 하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위바위보로 떡은 기본으로 제공되는데 밀떡 쌀떡 두 가지를 둘 중에 하나를 짜장은 밀떡이야 쌀떡 짜장은 밀떡이야 가위바위보 하자 모든 밀떡이 맛있어 왜냐면 면이 밀이 있어 밀 밀로 하겠습니다 지고 싶지 않아 이겨야 되잖아 맞아 갈갈부 해야 되잖아 난 아무거나 상관없거든 저까지 난 다 줘 저도 나 죽긴 해요 아 제가 이겨서 제가 정하는 거예요? 아 일단 갈갈부를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 네가 해 네가 우리는 형 해 나오시죠? 그러면 빨리 그래? 안내면 진거 갈갈부 오케이! 저의 그럼 밀떡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쌀떡 이거 원래 뭐 순양이 쌀떡이 맞아 쌀이 최고시래요 뭘 아시네요 저도 쌀떡 좋아합니다. 쌀이 다이어트에 좋죠. 야, 우리 지금 다이어트를 나요, 지금. 쌀은 너무 잘 끊기고. 지금 11시 떡볶이 먹는데 지금 다이어트를 누가 한다고. 없지, 없지. 난다. 이대로 먹어도 맛있어. 이런 말 하면 안 돼. 아, 어묵. 같이. 나는 가고 싶겠다, 이거. 이대로 먹으면 안 돼? 이거 어묵이에요. 맛있어 보이는데, 이거? 이거 칼집 나지도? 휴진 줄 알았어. ENY는 위생을 엄격히 중시합니다. 어, 저는 제가 손을 만져버렸어요. 난 손이 빠지지. 아, 아 괜찮아. 나 손 씻고 왔잖아. 손 씻고 왔잖아. 그쵸. 누가 이렇게 하고 웃었어. 너야? 야, 너 그걸 방송에서 하면 어떡해. 너가 요즘도 야. 야. 야, 어묵이. 어묵이. 일곱 장이야. 오뎅이. 오, 어묵이. 일곱 장이면 그쪽 팀이 네 분이시니까 네 장을 여기로 드리도록 아니면 세 장 세 장 다 한 장 못 가야 할래요? 인원수가 있으면 괜찮아 아 맛있겠다 어묵이 분배가 완료가 되었고요 그러면 이제 물을 부어서 육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제가 다시마 네. 물을 자, 두 팀에게 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직접이요? 일단 불은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물건이니까 아 그거 조심하시나 그걸 아 야 무서운데? 육수 양에 취향이 없으시다면 제가 표준량으로 부어드려도 될까요? 근데 원래 숙소를 부고 육수를 부어도 되지 않나? 아닙니다 이거 다시마 물을 부어드릴 때문에 원래 숙소를 부어 건아, 너가 잘 모르겠지만 형이 알려줄게. 이 육수가 이제 다시마 국물이 이렇게 우러나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열을 가해서 그 다시마 국물이 이렇게 나와야 돼. 내가 요리를 많이 아니까. 다음 팀은 무엇입니까? 가위바위보를 해서 네. 스페셜 재료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어, 가위바위보로요? 네. 가위바위보로요? 오케이. 불안하죠? 왜 진화불 불이냐? 너 손 가만히 있어. 왜요? 하필 진화불 불이야 왜? 왜 나 불 나 불 나 불이랑 좀 친해. 조심해. 불이랑 좀 친해. 조심해야 돼. 진짜 조심해야 돼. 불을 좀 잘 달아서 스페셜 메뉴. 아니야 아니야. 요리사분들도 인법 배웠거든요. 한번 쏴드려. 어,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거를 이제 불을 줘. 근데 어쨌든 진짜 요리사분들도 항상 칼과 불 앞에서는 긴장하고 하시니까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게임 가위바위보고요 네네 네.
이번 스페셜 재료는 뭐라고? 스페셜 재료 힌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밀을 아 이게 비밀 얼마나 스페셜이래? 와 신기하다. 전복 이런 거 막 라면 스프 이런 거. 아 저희 양에서 주셔주세요. 네. 아 네 조심하세요. 내가 맞는데 너무 아픈데? 건이가 지만 불탄 뭐래? 우리 많이 했었거든요. 조심하세요. 진짜로 조심하세요. 다치면 예. 진짜 안 됩니다. 자, 가위바위보. 힌트 주세요. 이번 재료는 돌멩이입니다. 돌멩이요? 저 안 받을게요. 맛있겠는데요? 돌멩이. 그럼 제가 받을게요. 석화에 괜찮을 수도 있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잠깐만, 궁금해. 좋은 거 같아요. 좋은 거 같아요. 돌멩이. 재료가 돌멩이라고. 재료가? 그거 왜 넣어요? 좋은 거 같은데? 가위바위보. 식감 좋으라고. 이거 물 더 넣어도 돼요? 어, 근데. 나, 아니 규현이 형이 표준형이 맞추신 거 같은데 근데 이게 되게 많은 단어를 단어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이 단어를 아, 통해서 네, 유추할 수 있는 재료들 아, 네. 그러니까 아. 이 돌멩이란 게 어떤 거를 아, 의미할까를 좀 더 생각하고 돌멩인가 봐. 어머 어머 우와 대박이야. 돌멩이? 저 뭐예요? 저 위에다 올려주세요. 저기 안에 뭐가 가벼워 그럼 가벼워 안에 뭐가 있나 봐요. 사장님이 한 손으로 드셨어. 가벼워 조금 힘드신 거 아니야. 가벼워 가벼워 힘 세. 아 너무 갖고 싶다. 한 줄씩 갈게요. 한 번만 이기면 끝나나요? 안 계속 있는 거 같아. 저희 그러면 여섯 번 스페셜 재료가 여섯 개 있어. 안 내면 그냥 제대로 맞추는 걸 느끼면 되겠지. 나 가벼워 못해. 아 벌써 이겼어. 감사합니다. 이게 뭐야? 뭐예요? 어어어어어어어어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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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냄새. 너무 가벼워 먹었네. 아 고기구나. 오! 와! 아, 뇌물! 차돌망! 와! 근데 차돌은 역시 빨간 색깔. 우와! 이렇게 구워 먹어도 돼요? 이렇게 귀중한 거를. 아, 네네. 하면 반찬이랍니다. 어머! 이렇게 그냥... 귀중한 거를. 아니, 근데 가위바위보로 짜장면. 와! 우와! 우와. 대박! 우리 일단 짜장면 만들어 먹을게요, 이거. 아, 라면 가기 좀 늦었는데, 우리. 와, 차돌! 아, 맛있는 돌멩이네요. 다 이길 것 같은데 우리가. 자, 다음 가위바위보. 도진데 아니 뭐 법인데 뭐낼 건데요? 네. 네가 알려줘 네가. 저는 이거 진짜 그냥 그대로 낼 거야. 아, 키드 형, 진짜 그냥 손 벌리고 있어 그럼. 형 어떻게 할 거야? 아니 형 어떻게 할 건지. 저도 형 농담이야 농담. 아 자연 너무 잘해. 가위바위보. 그렇지. 나 진짜 그래. 아형 나 진짜 안쓰려고 했는데. 오늘 이번 재료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재경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똑하시네요 조금. 우리 키도 우리 키도 우는 거 보고 싶어요? 눈물이 그렁그렁한데 지금 우리 빨리 웃어.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이번 스페셜 재료는 바다의 내음입니다. 바다의 내음이요? 아 바다의 내음. 그렇다면 미역 아닌가? 다시마 그런 거 같은데 다시마 이런 거. 바다의 내음. 그 조개 생각보다 빨리 끓기 때문에 부탄가스에 대해 번호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새우? 가위바위보 세우는가? 어 세우면 좋다. 다 전복 온 것 같아요. 보낼 거 보낼 거. 나 이번에 또 이거 보낼게요. 아 이걸로 아, 하지 마. 아 어떻게 해? 나 진짜 또 낼 건데 어떻게 해요? 아 진짜 또 낼 건데 어떻게 하라고요? 난 이거 진짜 끝내라고. 안 내면 진거. 아 그때라고 봐. 심지어 안 내면 뭐 할 건데 뭐 할 건데?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와 오빠 절대. 와 이상해요. 까불지 마. 대박. 심리전으로 감히. 호가다. 괜찮아, 괜찮아. 뭐 멋있는 거. 저희 바다의 내음. 바다의 내음 뭐예요? 아, 너 왜 그래? 바다의 내음 뭐예요? 바다의 내음? 와, 진짜 나 주세요. 막 새우, 새우. 막 이랬는데 막 말도 안 되는 거. 막 개개 나오고. 전복이면. 전복! 아, 전복이면 좋을 것 같아. 나 이런 거. 뭐야, 새우깡 아니야? 네. 나 고른 놈이야! 아, 야, 너무 부러워. 와, 와, 아, 부러워. 이거 너무 쉽다, 너무 맛있어요. 와, 진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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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의 내음. 야, 이거 바꾸고 싶어. 아, 야, 너무 맛있어. 야, 우리도 이거 있는 거 어제 차돌하는데. 아, 우리 돌멩인데. 조개도 있고, 새우도 있고. 부럽다. 아, 부럽다. 다 있네, 거기에. 아, 너무 웃기셨네. 저거도 넣어야 하나요? 일단 넣어야 돼요. 역시 짜장이랑 고래밭에 내가 진짜 넣읍시다. 야, 도진이랑 뭐 낼 거예요? 나? 안 낼 건데? 안 낼 건데? 이번 스페셜 재료는? 아, 오케이. 아, 일단 무슨 낼 건데, 이거. 김밥 친구입니다. 밥 친구? 고래밥의 친구. 김! 고래밥이네, 저에게. 씨?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저를 내 고래밥이야, 이거. 아니지, 고래밥이 여기 있잖아.
말도 안 되는 거야. 엄청 밤의 친구. 야 이미 안 좋은 게 나와서. 아 이미 나올래. 김치야 김치. 밤의 친구네요. 야 김치다. 김치인 거 같은데. 햄이다. 김치 같은데. 좀 무겁네 이게. 햄이겠는데? 햄인데 먼저 보여주려고 했어요. 맞아. 와! 이겼다 이거. 와 죄송합니다. 나이스. 뭐 맛있게 먹을 수 있어. 자꾸 그렇게 우울하면 자꾸 지는 거예요. 오래봐도 우울해. 힘내 힘내. 웃어 웃어. 너무 우울해. 아무도 안 우울해. 괜찮아 우리 이거 있잖아. 이거 저희 소품 만지지 마세요 있어요. 맛 없으면 이거 먹으면 돼. 아니 이걸 먹어야 맛있다. 팬 여러분들은 이게 스팸인지 어떻게 맞추죠? 신기하다. 괜찮아 할 수 있어. 밥의 친구니까. 자 다음인데. 야 그래 너네가 웃긴 건 다 가져가. 그러니까. 준호 형이랑 가위바위보. 어? 네. 형은 너한테 질 거야. 이번 스페셜 질문은요. 네. 오도독입니다. 오돌독 아니야? 오돌독? 닭발. 미더덕. 닭발? 떡볶이 닭발이야. 아니지. 아니지. 닭발 많이 괜찮아. 오돌독 떡볶이 닭발. 아니 뭐 이런 그냥 소세지. 그냥 오 그냥 오돌독 아, 아니야. 그건 포드득이잖아. 진아 형 너한테 지기 위해서 그냥 이거 낼 거야. 안내면 질거 가위바위보. 오, 잠깐만, 근데 오도독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아니, 내 생각에 여기 그냥 오도독 써서 주실 수 있을까? 와, 이거 또 과자 아니야? 오도독 따면 오도독이면 과자인데? 아니, 아몬드? 오도독. 말도 안 되는 거 주시면 이번에 화낼 거예요. 아, 미더덕 막 이런 거 아니야? 알았어요, 화낼 거예요. 아니야, 이번에 저, 맛있는 그러면, 거야. 무조건 맛있는 거야, 이번에. 그래, 이번에 좋은 거야. 지루가. 그러니까, 일단 햄버거 먼저 해보자, 우리 만들어. 아, 미더덕 같은 거 나온 거 아니야? 와, 햄버거 왜? 예! 예! 와! 자 다음 가위바위보 밥핑보 나야? 밥핑봉 이건 이겼지 뭐 잠깐만 밥핑봉 나 빠낼 거야 자 이번 어 그래 야 너 친해 나 빠낼 거야 나 못 낼 거야 가위바위보 아 힌트 안 했어 아 힌트 안 왔네 아 힌트 맞아 이번 스페셜 제일 아 나 징크 수 있다고 이거 또 진다고 이러면 아니야 국물이 끝내줘요 입니다 야 라면 스프네 라면 스프네 야 얘기해야 돼 근데 맛있게 아니 나는 거면서 니가 나는 맛있다고 그러는 거야. 나 아니 찐할게. 저 못 낼게요. 가위바위보. 그렇지. 진짜 못 내네. 뭐? 아 우리 정훈이가 어려워. 뭐, 이거 뭐? 아 그냥 만 개야. 내가 라면 스프. 아 라면 스프인데 뭐? 라면 스프 어디? 아니 무슨 라면인지 궁금하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아니. 뭐야 이거? 아 정훈 주셨네? 야 정훈이 표정 봐. 정훈이 바꿀래? 난 고래 말주는데. 야 너무 웃기냐? 아 왜? 이거 좋아요. 좋아요. 그 넘어가야 되는 거 알죠? 넣어야 돼요.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넣어야 돼요? 아니야 아니야. 가부기가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이거 나 이거. 우리는 무에서 무를 창조할 거야. 넣을까 이거? 몇 개 소품 몇 개 남았나요? 마지막 스페셜 재료입니다. 아, 그러면 그럼 단체 가위바위보로 가죠. 어, 그러면 여기 자꾸 키드인가요? 그렇죠. 저희는 키드. 여기 여기에서 키드가 무슨 동해? 토너먼트로 할까요? 힌트 아, 주세요. 이번 아, 스페셜 재료 힌트는 매끈 매끈입니다. 낙지인가 보다. 뭐 오징어 이런 거. 오징어? 에이, 낙지를? 낙지 낙지야? 낙지야. 낙지를? 낙지를? 에이, 뭐 낙지를? 저희들은 지금 막 무슨 안 내면 찍어. 아까 조용한 이거요. 저요? 어. 이번에 공개 안 해요. 안 내면 찍은 거 가위바위보. 오! 오. 멋있어! 가위바위보. 오케이, 그 가위바위보. 그렇지! 아, 이거 안 되는데! 끝내! 빨리! 가위바위보.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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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아, 정훈아! 와, 정훈아! 편하게, 편하게. 한 대로 찍은 거 가위바위보. 아! 괜찮아. 와, 맛있다. 소세지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진짜 낙지는 어떻게 그거야? 낙지야? 에이, 무슨 낙지야. 매끈매끈. 근데 마지막? 나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낙지일 리가 없잖아, 낙지를. 아, 자, 그냥 보여드리고 팬분들한테 먼저 우리한테 힌트로. 뭐예요? 힌트 주세요, 힌트. 한 번 더 보여드려, 팬분들. 뭐예요? 이걸 보면 안 되잖아, 제가. 아, 그러네. 아, 그러네. 이렇게 막아줄게요. 뭐지? 새우구나. 아, 봤습니다. 새우야? 보였습니까? 와, 새우예요? 새우래, 새우. 와, 대박. 와, 와, 이 꽃게랑 새우랑 다 있어. 아, 이거 고래도 고래도 있어. 고래도 야, 너네 부자다. 와, 대박. 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혹시 그 새우나 혹시 뭐 차돌박이 알려주실 분들 소세지나?
잡아 안 되는데. 한우밥에 알러지 있지 않아요? 기드? 아, 저 꽃게 알러지가 있긴 한데. 우리 고래 알레르기. 나 고래 알레르기. 우리 고래 알레르기. 네, 스페셜 재료 게임 끝났습니다. 아, 재밌습니다. 네, 이제 재료는 끝났고 이제 여기 앞에 있는 야채 각 다 가져가셔서 다듬고 이제 떡볶이 요리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 근데 이게 저희가 다 쓰면 너무 미안해. 그렇지. 하나 줘도 될까요? 안 돼. 아, 필요 없어. 왜 그래? 아, 괜찮아. 아, 게임은 게임. 아, 왜 하나? 하나 주고 싶어서 그래. 야, 주고 받자. 아, 주고 받자. 주고 받자. 진짜 주고 받아? 아, 왜 하나만 받아? 하나만. 아니, 그냥 네. 우리 아, 이렇게 아니, 하자. 이렇게 합시다. 아니, 이렇게 해도 게임이니까. 왜요? 원래 그 상태 만들어진 게 제일 게임. 형, 대란을 끊어서 이거예요? 야, 맞아. 끊어서 이거 왜? 안 할게요. 생각도 아, 말고 우리도 주자. 주자. 아, 우리도 줄게요. 아, 뭘 주고. 어, 그럼. 왜? 반 넘. 진우야. 야, 그냥 아, 이거 맞고 이거 맞고 이거 맞고 세워 줄게. 아, 우와, 아 오케이 오케이. 꽃게랑 그거 받았으니까 못 사긴 한데. 오케이. 우리 네. 그러면은 요리 시작하도록 합시다. 해볼게. 자, 그럼 요리를 시작하면 난 이제 빠질게. 자, 일단 이거부터 이거부터 뜯어서 넣으면 되죠? 저희 여기 남은 재료들은 뭐 일단 소스 좀 맞고 닭도 써 줄게. 그래? 재밌게 만들겠습니다. 불 켤게요. 아, 근데 뭐예요? 자, 우리 생각을 해보자. 우리는 사람이 4명이니까 너무 안 좋을 수 있어. 아니야, 저도. 그러면 국물 짜장 만드는 거지. 쫄아야 돼. 아, 이거 먼저 하고. 네. 아니야, 잠깐만. 여기에 떡을 먼저 넣어야 하는데. 아, 떡을 중간에 소스랑 이거를 다 떡을 떡이랑 물이랑 같이 이렇게 끓인 다음에 그 다음에 혹시 스푼이 있나요? 키드랑 고진군은 어묵을 한 입, 키드 분이 어묵을 한 입 크기로 썰어주시기 전에 야. 야채를 먼저 썰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도마를 쓸 때는 야채부터 썰어야 합니다. 아, 네, 야채를 네. 썰고 그 다음에 기회로 넘어가죠. 일단 교양이 좋아하는 우리를 하나 가져갑시다. 네, 저희 육류가 없어서 괜찮습니다. 이거 먼저 하고 네. 우리 정말 괜찮아요. 장갑 가져가도 돼요? 가지 누가 줘야 돼. 가지 우리 없어. 손질은 다 되어있네. 가지 먹을 사람 있어? 재료가 너무 좋다. 너무 싱싱한데? 장갑 끊어야 되지. 오! 장갑! 오! 장갑 드릴까요? 고수는 그런 거 없죠? 아, 근데 고수가 그러려면은 지금 뭘 키드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야채를 먼저 썰고 있어요. 잠깐만 이거 왜 되는 거지? 한 번에 그냥 팔을 잘 달래주면 돼. 위생을 주셔서 주저내지 마. 달려줘. 내지 마. 봐봐요. 달래줘 안 한다. 한번 더 시작. 하야 주저내지 마. 이쁘게 잘리렴. 무럭무럭 자라요. 칼질하게 조심하세요. 양파도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네 명이니까 한 명은 말 담당하자. 그럼 제가 댓글을 좀 읽을게요. 네. 저희 팀의 댓글 담당은 네. 키드 씨가 하는 걸로. 왜냐면 진짜 중요한 역할이에요. 네. 그렇죠. 정말 감사합니다. 자. 소주 좋아. 나중에랑 떠나겠나. 오. 아, 이거 진짜 오랜만에 한다. 칼질을 너무 못하시네요. 자, 이렇게 갈게 써볼게. 네. 네, 아, 괜찮습니다. 저희 많아서. 칼을 얼마나 넣어요? 파 좋아하세요, 여러분? 파 많이 넣습니다. 파 좋죠. 이엔와이 여러분, 네, 어떤 음식을 가장 잘하나요? 저는 파게티요. 파게티, 아, 맞아. 내가 저랑 하민이 형이 라온이 형의 스파게티를 먹어봤어요. 키드의 생일날. 맞아. 아 맞아. 생일날. 이거 물에 김치볶음밥이랑 한번 그 까르보나라 맞죠. 근데 먹었었는데 진짜 많이 먹어. 그래서 제가 지금 요리를 안 하고 있는 이유가 그냥 조금 지금 말. 아 진짜. 혹시 고래가 이제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슬슬? 뜯을까? 아, 육수 내야 돼, 육수 내야 돼. 아하, 한번. 자, 내가 이거 상이나 먹어봐. 어, 이걸 내가 상이나 먹어봐. 아, 여기 다 써왔는데. 육수 내야 돼. 어때, 어때? 좀 상한 거 같아. 네. 불이랑 칼 조심. 조심하세요. 네. 그, 여러분들 이거. 고등이도 자를까요? 고등이 너무 크다. 고등이 잘라야죠. 야, 육수도 안 쓰라고. 난 갚으세요. 제일 요리 잘하는 멤버가 누군가요? 제가 봤을 때 맞다? 라온이 형인 것 같습니다. 그럼 거리가 제일 먼 멤버요? 라온이도 먹어줘. 아, 제가 저희끼리 요리 대결 1차 요리를 완성했어요. 거리가 제일 멀 것 같은 거야? 아. 장갑
나 손 찍고 왔는데. 그래 장갑을 깨줍시다. 장갑 어딨어? 자 라운이 형 장갑 두 개만 장갑. 예. 우와. 두 개. 도중에 요리 해봤어요? 하나예요? 저요. 하나요? 저 중이에요? 저 라면 끓여봤어요. 충분하지. 그렇죠. 오케이. 김치볶음밥도 해봤어요. 혹시 과자 먹는데도 장갑 끼는 건가요? 아니요 괜찮죠. 근데 과자 먹을 때 혼자 먹지 말고. 아, 네, 다 먹여줘. 미끄러지면 돼. 이제 우리 팀 오케이. 여러분 백종원님 아십니까? 백종원님이 계시다면 저희 저희 팀에는 네. 신종원 선생님이 계시죠. 요리는 재료를 썰 때 대충 그냥 맛있어 보이게 그렇게 자르면 돼요. 대충 자르면 안 맛있어 보일 것 같으면 어떡하죠? 어 그럼 문제가 있다. 하기는 제일 잘하는 요리가 뭔가요? 제일 잘하는 요리가 뭔가요? 제일 잘하는 요리는 라면이지 않을까? 형이 짜파구리. 아 맞아요. 어 우리 짜장이 됐다. 이거 왜 저거? 뭐라고? 그냥 보네. 보이려고? 거기 나온 거예요. 그러면 같이 한번 해봐. 아. 야 그냥 뭐 먹여주는 척하면서 제가 먹었어. 나도 한번 버릴 거 이거 뺄게. 어쨌든 파공 하면 파는 것까지 파공이 되면 큰일 날 거야. 뭐야? 양파 좋아해요. 던진 거 먹기 싫었어요. 저 양파 엄청 좋아해요. 짭조리 파들은 마지막 100%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삶은 단계야. 삶은 작업 때문에 이게 미끄러져. 하민이 형은 한 입 크기로 잘라주세요. 우리 네. 그러면 한입에 모여서 그러면 끝이 잘라야 돼요? 아 한입 빼기로 잘라줘요. 하빈이 형 제일 자신 있는 요리 한입 빼기로 잘라줘. 도시락 빼기. 네 하빈이 형 도시락 스푼 있어요? 현재 음식 전달 네. 이제 여기 컵라면. 네 건이가 거기서 요리 에이스예요 혹시? 어 아, 몰라요. 정말 인재가 없군요 거의 팀. 아 저라도 가서 도와줄까요? 아 괜찮습니다. 진우야 너 요리 좋아하잖아. 왜 요리 안 해? 지금 끌고 기다리고 진우 거의 진우 좀 요리하게 해줘. 그 요리 제한 시간 없나요? 그렇군요. 일단 멈춰놓을까요? 아니 네. 떡을 넣을까? 제한 시간 있어. 요리를 할 것 같아서. 떡을 넣지. 자체가 같이 넣자. 아니 되게 미끄러워. 왜냐면 익는 시간이 없어요. 그럼 똑같이 그럼 알지. 고기는 어떤 단계에 넣어야 돼요 형? 마지막에 뭐 차별관이라서 원래 두꺼운 고기라고 떡을 넣고 이제 물에 떡 넣고 1층 넣어야 되는데 육수를 넣고 어? 소스 만들어. 난 정말 넣고 소스를 말하면 있는데 어, 잘하는데요 형? 어, 이건 너무 작아서 무리가 아니니까 이 정도 크게 다시마 물에 약간 섞은 다음에 좀 일단데 저희 너무 크게 먹자. 이렇게 먹자. 크게 먹자. 오 진우 일자리 없구나. 양념장을 지금 치고 계속 그렇게 우리가 만드죠. 진우 일자리 없구나. 여기 스푼이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다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 네.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다치면 안 돼요. 네. 네. 진우가 하니까 EBS 요리 급식. 진짜요? 저 소스가 거의 다 만들어져서. 벌써요? 만들어보셨어요? 네. 소스가 벌써 거의 완성됐어요. 일단 한 다음에 언제 만들겠어요? 어차피 조리할 거. 원래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일부러 사실 좀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 이거 넣었다가요. 다시 만들어요. 짜장 소스랑 그 네. 고추장이랑 한 스푼씩 교환해볼게요. 한 스푼씩이요? 저희는 좋죠. 한 스푼은 우리가 한 스푼 써. 딱 손을 쓸 수가 없어. 맞다. 또 내가 찍어 먹는데 손에 찍어 먹는 용이라서. 아, 그래? 아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거긴 한데. 너무 중요한데? 제가 지금 이게 있어가지고 항상 음식 전에 애피타이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 맞아. 안 돼. 과자 먹으면 배불러 생기지 못 먹어. 맞아. 나 소스 됐고. 이거 그냥 이대로 넣을까요? 좋아. 비위 잘라주죠. 그럼. 이게 집에서 만드는 거였으면 내 손가락으로 찍어 먹었는데 이게 집이 아니고. 아 왜요 형? 그런 자연스러움이 좋은 거예요. 새우도 일찍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새우가 먼저이 떡이네. 저희 팀의 레시피를 요 새우가 먼저이야. 저희 팀은 그러면 너무 적팀이 안 돼. 아 저희 레시피는 비밀이고요.
경연 끝나고 오게 드리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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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니, 별로 특별하지 않아요. 그냥 고추장이랑 간장이랑 설탕이랑 고춧가루 이렇게 넣어서 만드는 거. 그걸 하는 거. 꽃게랑 그냥 괜찮죠? 어, 머리가 아, 꽃게랑 조심하세요. 진짜 조심하세요, 제발. 저희 손질한 거 보세요. 나 진짜 대충 손질한 거 보여드리면 어떡해. 아, 그래요? 이거 엄청 잘한 거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아니. 제 기준에서 되게 잘한 거 같아요. 잘 나눠져 있을 뿐이야. 대파, 어묵. 아직 네, 예쁘게 손이 잘했죠. 내가 이거 뭘 가지고 왔어요? 우리 여기에 후추를 후추 넣어줍니다. 어떻게 해요? 후추 어, 뭐야 뭔가 맛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아니 우리가 딱 넣잖아? 약간 오뎅탕 같은 비주얼. 간장도 한장 이거 소스푼 정도. 이거 무슨 몇 팔이 초록색이야? 왜 파란 원래 초록색깔 딱 잘하는 거 아니야? 네, 여기가 바로 떡볶이 미슐랭 3스타 떡볶이 집입니다. 형이 무슨 음식 제일 좋아해? 다요. 아, 형이 다 꼬치잖아. 맞아. 그래. 거의 다 꼬치 좋아해요. 어때요? 근데 갑자기 생각난 게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요리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근데 형은 납담하게 과리탕이라서 죄송합니다. 어, 저렇게 하면 안 되겠지. 세상 떡볶이를 만들면 드는 생각은 아, 저희가 먹는 음식이 진짜 나트륨이 많겠네요. 종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 떡볶이 맛있으니까 내일 먹을 때 1등 죽겠다. 새우도 자를래? 아니면 통째로 먹을래? 원래 요리는 입으로 하는 거예요. 맨 우팀에서 요리 제일 잘하는 거죠. 맛있다. 맛있어? 맛있는데요? 맛있어? 확실히 맛있어? 네. 난 더 찐해. 저도 한 입만 주세요. 아, 무슨 소리야? 이거 먹고 막 맛 카페 하는 거 아니에요? 오. 재료가 없네. 요리사. 재료가 없네. 떡볶이는 MSG만. 어, 맞죠? 맛있어? 네, MSG. 저에서 먹어보면 안 돼. 어? 어? 그치? 뭐지 이거? 어떤 분이 오빠들 지금 우리 가게 와요. 빨리 닭갈비 해오라고 하거든요. 와 저희 근래 닭갈비 진짜 많이. 어, 저희 진짜 먹고 싶은데 저희가 아마 가면은 그 가게 가면은 네, 안 됩니다. 재료가 부족하셔서 안되겠는데 그지 바로 한 시간 만에 솔드아웃이거든요. 솔드아웃.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제가 떡을 감히 넣어봐도 돼요? 아 그럼요. 근데 소스 먼저 풀어서 간을 좀 만들고 제가 첫 요리거든요. 왜냐면 또 소스가 물에 들어갔을 때는 어묵? 저희 어묵 아직 안 넣었습니다. 제가 요리할 줄 아는 게 라면, 계란후라이랑 떡볶이 어려워요. 그거. 삼겹살 김치볶음. 내가 뭐야. 그거 진짜 잘하는 거. 아 저 진짜 그거 잘해. 왜 엄마한테 그거 배워가지고 나중에 꼭 하는 거 보여드리고 싶어. 진짜 잘하는 거. 삼겹살 김치볶음 봐. 네. 진짜 맛있어. 센터에 아무도 없었어. 사육수도 할 수 있구나. 너 센터 좀 채워줄래? 센터에 아무도 없었어. 좋아, 내가 간다. 그거 뭐야? 첫 판데 와도. 보여줘. 멀려. 만들어. 걸어서 만들어. 저희가 물질이네. 밖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났다는데 제 개인기인 줄 알았어. 조금만. 핫소스 좀만 넣어보자라고 하시는데요? 핫소스 저희가 넣어보겠습니다. 어 진짜요? 어디에 있어 핫소스가? 이거 핫소스는 마지막에 넣어도 돼요. 아 맞네. 핫소스는 마지막에 어휴 잠깐만. 고기 잘 굽는 멤버가 누구였죠? 고기는 건이랑 규현이 형. 아 나훈이 형이랑 건. 맞아요. 고기 잘 주워 잘 구워진 거 잘 먹는 멤버. 하민이 형이요. 네 저요. 하민이 형. 한명이랑 키드. 어, 나는 진짜 잘 먹. 정민 문자 보여. 맞는데? 매운 거 잘 먹는 멤버는 맞아. 어빈 형이랑 하민 형이 제일 잘 먹지. 키드도 잘 먹고. 매운 거야? 아 키드 잘 먹지. 아 나 먹긴 잘 먹어. 먹긴 잘 먹어. 할 수 있어. 후추를 후추 뿌려줍니다. 제 바지 만화책에서 심심할 때 읽을 때. 해볼래요? 무슨 내용이야? 그 드라마 글씨가 거꾸로 돼있어. 좀 어려운데? 뭐야?
한상의 본연의 여러 글씨가 막 뒤집혀서. 아 스팸도 네 잘라주시겠어요? 네. 근데 어쩌죠 넣고 얘를 거기 넣고 조금만 더. 저도 안 잘라 될 것 같은데? 아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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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이 상태로 이 정도라면 이미 이겼어요? 근데 네. 우리가 그냥 짜장 맛으로 재료가 부족하기도 어때? 떡이 아 이겼어 이겼어 신기하다 떡볶이 맛이 나 이겼어 이겼어 벌써 나 이번에 떡 좀 눌러 벌어서 눌러 뭘 눌러 눌러 벌어서 많이 그러면 그냥 이거는 이겼어 끓인 다음에 어때 마음에 들어? 좋네요 좀 줄게 요즘 좀만 줄여줘 안 보이죠? 진아 요리 노래 불러줘 요리? 그 그거 맞아 우리 몇 이렇게만 있어도 되나요? 이게 사랑이 맞는 건가요? 슈퍼주니어 선생님의 요리왕이라는 노래입니다. 어? 제가 정말 좋아했던 그래서 느낌 이름이? 그치 이렇게만 그 노린 거야 그치. 근데 그 가사 한 말 중에 맛있어도 되나요? 맛없어도 되나요? 아 거의 맞아 1절이 1절이 맛없어도 되나요? 그게 어떻게 될지는 이제 한번 자 저희는 이제 그러면 비나는 라디오 지금 안 나올까요? 네 오늘 자, MC 키나는 키나는? 키나는 하민호 하민호 벌써 먹었어요 이거 하지 않나요? 아 키나는? 아니야 그러면 운이 들어가 키나는?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다 이금이래 키나는? 라디미 라디미? 라디미 네 오늘 게스트분들 많이 모셔봤는데요 노래 들어보고 있으니까 되게 느낌 이상하다 지금 게스트분들은 열심히 요리 중에 있습니다. 화가 너무 많이 1 DJ권을 제가 성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키나는 라디민. 저가 키나는 라디민. 저희 나중에 네, 한번 합시다. 네, 키나는 라디민 한번 해보세요. 키나는 라디민. 다음 주에 어학연수 가는데 응원해주세요. 파이팅. 어학연수면 진짜. 어학연수면 진짜 힘드실 텐데 열심히 하고 자기 소스에 파이팅 절여놓고 지금 가장 먹고 싶은 저희 완성된 떡볶이요. 아 저도 저희 팀의 완성된 떡볶이가 제일 먹고 싶어요. 저희 팀 아무것도 안 해. 부대찌개인가요? 뭐? 떡볶이 아 저거 옆에서 계속 막 절반이세요. 떡탕입니다. 떡탕. 부대찌개 아닌가요? 공중떡 맞을걸요. 공중떡 볶음밥. 아니 이거 넣을게요. 또 넣을게요. 소스를 넣지 말래요 계속. 왜? 제가 엄청난 걸 만들어 볼게요. 자 소스를 뿌려야 돼요. 뿌려서. 네 저희 팀 이제 재료 투하 들어갑니다. 방금 어묵이 들어갔다. 맞다. 아 스텝 요리한 팀에 주자 부대찌개니까. 그렇죠. 근데 죄송한데 저는 장갑을 왜 끼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 과자 손에 땀만 나는데 왜 이러는 거죠? 아 그래 이거 왜 끼고 있는 거예요? 저희 좀 빠르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 봐 그래 봐. 아 그래 봐 맞네요. 이거 입술 아직 스텝을 고민을 해봐야지. 너무 짜서 짜요? 이게 삶은 계란이요. 넣으면 짜지거든. 아 몰라. 근데 이거 스팸 상했는지 먹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럼 먹어볼까? 그럴까요? 자 근데 생스팸은 계란인지 몰랐죠. 자 양팀 진행 어디까지 됐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리포터 나왔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막 네. 네 현장에 나와있는 리포터입니다. 아, 네. 네 저희는 이제 막 떡과 오뎅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네. 지금 진행서를 봤을 때 굉장히 순조롭게 네, 맛있는 네. 떡볶이가 완성되지 않을까. 아. 네 오늘 가장 포인트는 어떤 거죠? 키두 군이 마지막으로 마음을 해주는. 네. 네. 맛있어요? 마법의 이제 한마디? 그쵸. 아, 맛있어져라. 이거 하나면 맛있어져. 그쵸, 그거 하나.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스팸 맛있다. 하나 먹을래? 네. 네, 저희 요리 어떤 보이세요? 아, 너무 맛있어 보여요. 그쵸. 잘했어. 그래도 드리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못 먹었어. 맛있다. 네, 다음으로 현장에 나와 있는 리포터입니다. 네. 저. 계란을 까고 있는 지금 있어요. 양형, 미안해. 왜? 아유, 말해. 지금 혁이 혁셰 양셰프의 전셰프죠? 맞아요. 아 마이크 예방 주먹 치는. 잠깐만요. 이거 음식 이름이 뭔가요? 이거요? 아니야, 야, 내 계속 배가 어미는 물 좀 더 넣어. 이거 지옥에서 올라온 클렌즈 볶음. 네 맞아요. 맞아요. 잘하네. 아니요. 이거 이게 짜장면 살짝 익힌다. 물 넣어 졸였어야 돼요. 근데 맛있어 보이는데? 졸이고 있으면 돼. 맛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졸이냐? 떡이 대뿜뿜 끓는 데. 이게 혹시 후라이팬 하나만 가져다 주실 수 있나요? 차돌박이는
한번 붓고 넣어야 돼. 오. 아. 안 그럼 핏물이 너무 많이 비벼지거든요. 맞네, 맞네. 아쉽다. 프라이팬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도 새우 먹어봤거든요. 아직 아니죠. 한 쭈꾸잖아, 이거. 계속 끓여보고. 잘하고 있어. 잘하고 그 차돌박이를. 네. 한번 보고 너무 크면은 네. 간식만 잘라주세요. 지금 이거 네. 차돌박이는 약간 오명 느낌을 올리죠. 아, 네, 이거는 그런 저희는 그러면 스팸 안 올릴 것 같아요. 왜냐면 점점 구색을 갖춰. 맛있게 먹자. 맛있게 먹자. 네. 자, 요거 요건 여기 있었다. 네, 이제 이쯤에서 소스에 대한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볼 때가 됐는데요.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우리가 너무 많이 우리는 진짜 떡볶이 비주얼이다. 저기는 저희 제목 음식 제목이 뭔데? 맛있었는데? 한거라고 해서 한볶기요. 한볶기. 한볶기. 쪼리 어쩜 쪼리냐? 범인 형이 물을 좀 더 넣지 않으면 모르겠는데 점점 맛있어지는 거 같아요. 원래는 전 넣기 싫은데 넣을게요. 점점 맛있어지고 있어. 아, 좀 와, 진짜 떡볶이 맛이다. 야, 이거 신기하다. 됐어. 난 몰라. 난 이제 내 손에서 맛있어. 아 진짜 맛있어. 지난주에 비난 라디오에서 응원 받고 시험을 2등을 받아. 와! 안에서 와! 2등을 하셨어. 근데 4번은 과연 이게 우리가 저한테 제가 말한 걸로 찍으셨죠? 4번 아니야. 제 거만 찍고 후방에 하는 건 아니야. 흔들지 않을까? 그리고 이쯤에서 이거는 그러면 우리 근데 정말 애쓰면서 나오는 이야. 잠깐만 나 너 반반이야 지금. 아 네. 아 괜찮아? 저 좀 요리왕 이렇게 꼬맹이 같잖아요. 죄송한데 저는 일단 장갑을 좀 벗을게요. 저희 이제 장갑을 벗고 다른 마음으로 포크 들고 있습니다. 아, 우리도 계란을 좀 넣을까요? 길거리 음식 어떤 거 제일 좋아하세요? 키드군은 길거리 음식 어떤 거 제일 좋아하세요? 키드군이랑 하민군 계란 까면서 그 톡감 좋을 것 같아요. 계란 제가 가져올게요. 사실 저희가 지금 가장 중요한 요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 그렇죠. 그 요리는 입으로 하는 거니까. 마스터 셰프님들은 요리는 입으로 하신다는 말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디테일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싸우지 마. 뭐라고? 계란 두 개. 하나. 비려줄 거야. 계란 맘껏. 먹고 싶으면 맘껏. 그러면 우리 계속 가자. 혹시 여기 많으면 먹자. 혹시 여기 생계란이 들어있나요? 계란에 멤버들, 근데 이게 넣어도록 하겠습니다. 멤버들 의견이 중요한데 뭐 조금 이런 맛이 더 추가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 없어요? 네. 넣었으면 좋겠고 더 지옥에서 온 맛. 계란 두 개 까는 냄새거든요? 계란이 잘 안 까져요. 어, 계란 담을 그릇 주시면. 네. 어, 이거 뭐야? 후추 넣었어요. 후추 넣었어. 너무 맛있는데? 아니면 아니야.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후추 근데 왜 넣어? 약간 그 컬컬한 맛을 느끼기 위해. 가위바위보. 네가 할 일이 있어. 네가 할 일이 있어. 진짜 중요한 일이야. 내가 우리가 번호가 하나밖에 없어서 천을 밟고 볼 거야. 얘를 끓일 수가 없어. 근데 그렇게 되면 눌러붙어서 맛이 없어지거든. 그래서 최대한 눌러붙기 전 이걸 네가 계속 적어. 오케이. 진짜 중요한 일이야. 할 수 있어? 어려운 걸. 할 수 있어? 네, 이 어려운 걸. 그러면 형 너만 믿고 가. 나 혼자 해야겠네. 아니 저 형 왔어요. 아 또 왔어. 저 계속 하고 있어. 아니 가리바위보 하자. 오케이. 잠깐만 해보자. 머리 깨도 돼? 저 때문에 아 당연하죠. 자자 무슨 거야? 포크 좀 넣어. 안 깨지네. 아니, 제대로 하고 정훈아! 네. 저! 아 네. 바꿔줘. 아 됐어. 어자 뭐야. 보이십니까? 깨졌어요 제, 제 머리? 너 머리가 아니 이거 노른자 아니야? 정훈아 저! 저! 계속 저! 오케이. 지금 거의 다 끌어. 아 잠깐만 우리 형님 음식을 위해서라면 혹시 양이것도 새우가 신우가 새우 만든 껍질을 되게 잘 봐도 다시? 네 맛있다 저 아 산뜻한 맛이 어떻게 나와 네 와 형님 예 너한테도 과중한 힘을 만들 거야 예 고기볶아 예 아 진짜 먹어 할 수 있어 예 할 수 있어 밥 먹지 말고 알겠지? 아 저 고기 잘 볶아 음식까지 돌리려고요? 제 생각에 개인전을 했어야 합니다 제 뇌세포를 걱정하시네요. 방금 이거 깨져서. 죄송합니다. 야! 네, 그만. 네. 저! 저희 진짜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저희 요리 다 하시고 저 차돌박이 구운 게 제일 맛있을 것 같아요. 왜? 아, 이겼다. 계란 안에 다 배워야 맛있어. 아니, 고기 굽는 소리 들리니까 되게 어떤 소고기 나왔어요? 잠깐만요, 이 떡볶이 상에다 먹어봐야 될 것 같은데? 나도 먹어봐야 돼. 아니, 떡볶이 상에다 먹어봐야 될 것 같은데? 해보자. 갑니다. 선생님! 맛있겠다, 와. 해보자. 어머. 이거 어떻게 하지?
잠깐만, 계란을 깠는데 노른자가 볶아서 나오면 어떡해? 그럼 그냥 그냥 그거 먹으려고 간 거예요? 어. 먹을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좋아, 잘하고 있어. 네. 둘 다 좋아, 가자! 가봐, 가봐, 지금. 멀리 많이 터지고 있어. 우리가 화이팅이 없어서 그래. 뜨거. 화이팅 한 번 해줘. 하나, 둘, 셋. 왜요? 많이 터지고. 둘, 셋 하면. 둘, 셋 하면은 우리 이름 뭐였지? 우리와 화이팅. 둘, 셋, 도끼원! 화이팅! 둘, 셋, 도끼원! 아, 우리 노리왕! 그래, 좋아, 좋아. 노리왕! 예, 좋아, 아우! 야, 뭐야? 귀엽죠? 키를 갖고 와, 키를 갖고 와! 예, 예, 예. 잠깐, 일단 하기 전에 있어서 앞서서. 아, 정훈이 너무 멋있다. 요생남이다. 아, 제가 이걸 만들었잖아요, 이걸. 와, 아니 여기다 한다 여기. 아 제가 이걸 만들었어요. 제가 옆에 사람들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연어예요? 진화가 할 위험하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이고 대박. 아 죽겠다 이거. 제가 들은 게 있는데 깨는 우리 엄마가 이렇게 막 눌러서 이렇게 해야 된대요. 찍 으깨서 으깨서. 어, 야 손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르게 해서. 손으로. 와 맛있어. 맛있어. 맛있다. 계란 깨도 돼요? 와, 아 순간 반대로 패배를 인정합니다. 자자. 어 뭐야 이거? 하고 싶어요? 아 맛있다. 맛있어? 아 맞아요, 우리 비장의 무기도. 스프야? 라면 스프. 제 라면 사리 안에 없어요. 와우. 자, 뭐 치즈 있어요. 와. 비장이 증명하는 거 아니야? 아 나중에 진짜 치즈 몇 개 될까? 이렇게 해야지 더. 이거 뭐 무슨 치즈지? 모르는 거예요? 아 체다 슬라이스? 아 체다 슬라이스 몰라. 난 또 피자 그거 체다 슬라이스! 자 이렇게 썰어. 예. 할 수 있어? 아 예. 와우. 어? 또 할게요. 이게 그 차돌박이 떡볶이 뭐였죠? 이름하여 차돌박이 체다. 얘를 진정시켜야 돼. 살짝만 더 뿌려. 아 나 할 거 다 했다. 좋았어요 아미님. 한 칼 두 개로 이게 더 볼 거 같아. 야 우리 저거 넣어보는 거 어때? 뭐야? 그거 그냥 되게 즐게. 그거 그거요? 그거. 치즈 소스? 어. 그거라면 우유 남은 거. 형 우유고. 형 어미 남은 거. 어? 어미 세례요. 한입 찌르고. 잠깐만. 이거 약간 이기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 너네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좀 약간 부담감이 심해요. 그러니까요 이거 제가 봤을 때. 잠깐만. 어미령은 원래 다리털을 건가 봐요. 지금 세 번을 더 뽑아 넣어주세요. 한번 먹어봐요. 네, 네. 안 돼요. 몰라. 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이건 마지막에 솔루션을 줄 수 있잖아. 근데 마지막에 다 같이 뭐예요? 안 돼요. 안 돼요. 사실 저희도 못 먹어. 안 돼요. 야 근데 이거 하민이 형이 먹어봐요. 야 그럼 너를 넣어야 될지 안 넣어야 될지 형이 생각해. 넣어야겠죠. 난 나쁘지 않아. 진우야 너도 생스팬 먹어볼래? 어? 안 먹어 형이 소리 많이 나. 배 아프기 싫은데. 아 소리만 짤 것 같아. 다들 미지할 줄 알고 있어. 아니 뭘 넣을 수 있나? 안 짜는 지금 먹어야 돼 이거. 먹어야 돼요? 먹어줄까요? 아니 약간 저 컵볶이식으로 약간 그런 거 만들고 싶었거든요. 저희는 이제 마무리를 하죠. 그냥 그 떡떡 이 플레이팅을 예쁘게 계란 저런 생스팬 배 아프다네. 건아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생스팬? 나 맨날 먹어. 근데 건이가 생스팬을 좋아한다길래 진짜 건 어렸을 때 숟갈로 퍼먹었어. 왜 아무렇지 않냐? 술 너무 먹는 거 다행이다. 우리가 술 너무 많이 먹어. 아니요. 맨발을 알다시피 저는 한 번도 나쁘다. 복통을 갖고. 와 잠깐만 우리 거 진짜 비주얼 대박이다. 계란 부드러워. 자 먹어볼게요. 잠깐만. 계란. 근데 이거 좀 섞어. 오케이. 알겠죠? 알겠어. 아, 오케이. 너만 믿어. 예. 형 이거 안 봐? 예. 믿고 맡기는 거야. 예. 진짜 뭐야 나. 빠르게 하자. 네. 먹을게요. 너가 해줘야 될 거. 그냥 뭐 하나 먹고. 그럼 하민이 형 짜게 먹기면 제가 짜게 먹기 맛있는데. 이걸 우리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사위원분도 지금? 넣어줘. 너 이 맛이 아 근데 물 넣는 거 잘 잘랐다고 내가. 아 저 그래요? 어 잘했어. 넣을 수 없는 거 없어? 아 근데 지금 우선 아 근데 딱 괜찮아. 근데 그래서 더 쫄면 더 짤 것 같아. 근데 지금 더 쫄리면은 떡이 거의 흔들리가 돼요. 떡을 먹어봐 아마. 떡만 먹어. 한번 먹어봐요. 먹을 때. 집이 갔으면 그냥 빡빡빡빡. 오 뭐야. 잘했어 잘했어. 들어갑니다. 1, 2, 3, 9. 그게 뭐야? 고명이야.
난 맛있어. 올리는 맛있는데. 그러면 겉조림을 꺼기잖아. 아, 겉조림은 아, 마지막에. 안짜요? 잠깐만, 치즈 넣으면 물 안 깨면 돼. 근데 과자를 무너뜨려서 브레이크처럼 먹으면 뭐라고요? 과자 부서서 브레이크처럼 먹으면 치즈 빌려줄까요? 그거는 이게 없어서. 치즈를 원해요 여러분? 그쪽팀 치즈 혹시 드릴까요? 소스 요리하신 분들. 어 뭐야 근데 우리 여기 치즈 있어? 치즈 저희도 치즈 있어. 아 이때죠. 있네. 아 말고 그 치즈 말고. 아 아니야 괜찮습니다. 네. 치즈 야 치즈 삐졌어. 치즈 우리가 넣자. 내가 넣어줄게. 네. 추천해야 될 것 같아요. 넣어주세요. 아 장난 아니에요. 넣어주세요. 그럼 저도 마셔. 그래도 좋아. 치즈 더 많이 넣어버리자. 치즈 너무 좋은데? 더 부고 싶은데. 더 더할까? 여기 있잖아. 아니야 더 크죠. 이 피자 치즈인 줄 알아. 이걸 더 부고 싶다. 어. 야. 아, 내가 무슨 말 할까? 저도 무슨 말 할까? 무슨 말 할까? 맛있겠는데? 아 이걸 아예 덮어버리겠다. 끝났어. 소리 말고 그거 저쪽 그릇에다 버릇 한 거야. 한 명이 넣으래. 찔러서 그빨 찔러서 갖고 와. 아니 살짝 먼저 그래. 섞는다? 자 플레이팅. 비교하는 게 안 섞은 거 같아. 대망의 플레이팅은 좋아요. 근데 이거 비교가 끊기하다 니까 지금. 뭔지 알지? 너 마음대로. 네. 뭐 하고 싶은데. 오케이. 아니 나는 계란이 근데 맛있긴 하잖아. 어 뭐야 계란 나갔네. 그래 이따 올려야겠지. 맞아. 이제 마음대로는 잘하고 있어. 그거야. 고민하지 마. 저 이걸 위해 태어났어요. 고민하지 마. 그럼 자 나 빨리 맛을 좀 아니다 좀 마지막에 맛있게 마지막에 다 부어. 나 제일 중요한 게 있어. 어 뭔가 아 잠깐만 맛있어져 한마디 해줘. 아니 아니 다 하고 다 하고 다 하고 다 하고 계란도 넣어주고 저것도 뿌려주고. 와 야, 진짜 그거에 따라서 넣어서 드시라고. 그래. 어때요? 쉐 이게 가운데 사이즈 다들 깨만 뿌릴게요. 깨는 저기 올려줄게요. 아 오케이. 오 오케이 좋아 좋아. 우와, 한마디 해줘. 그럴싸해 약간. 그럴싸해. 그럴싸하다니. 마성님 말씀해. 마성님 먹기야. 맛있어져라. 그렇지. 아 냄새. 드시겠어요? 떨어졌어. 아 떡 떨어졌다. 자 들어갑니다. 아이고 어쩔 수 없네. 저거 치워야는데 어떡하지. 아 떡 떨어졌잖아. 아, 저거, 아이고 어떡하지. 맛있어 보여. 그만 그만. 카메라 형님 짜장떡볶이 그날 한번 보여달라고 하시는데 왜 그러세요 다들? 그리고 요리명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아까 장명도 봤다 와서 이거 이름 지어줬는데 형 이건 나봐요. 아 지금 누구 거기서 40분 동안 먹어봐야 돼? 과자 부셔서 우레이크처럼 먹어달라 하시는데 저거를 한 세분을 세분은 그래 플레이팅 형수도 세분 올려. 플레이팅 점수도 매기자고 하셨는데요? 안 돼, 나도 되게 대충 했어, 안 돼. 하나도 안 먹는 형, 저희가 이길 것 같아요. 형, 저희가 이길 것 같아요. 자, 야, 플레이팅 점수, 이제. 야, 잠깐만. 아, 플레이팅 점수가 있어? 잠깐만. 어깨라면 쓸데가 없어. 야, 어, 이거 있네. 그거 뭐야? 야, 바다의 내음이 있어. 치즈, 치즈? 뭐야, 이거 여기 있지. 바다의 내음. 그치. 아, 또 가네. 어, 근데, 뿌리면 비주얼 괜찮을 것 같은데. 야, 저거 부서서. 몇 개만? 어, 세 개. 여기다가. 야, 아 해보고 싶네요. 아 해보고 싶진 않네요. 이 친구가 미쳐. 너무 집중하고 그래. 전화를 못 해. 어, 근데 맛이 뭐야? 찜닭 같아. 깨끗한데? 진짜 맛있겠다. 딱 짜요. 아, 네, 끝났습니다. 근데 완전 끝났습니다. 우리 팀 얼굴만. 와우. 대박이에요. 식사. 잠깐만, 근데 식사하는 거야? 우리 여기 다 못 담아? 식사하는 거. 양을 좀 많이 했나봐 저희가. 다 못 담아? 네, 다 못 담아요. 푸짐하네. 어, 그러니까 근데 사실 ENY에 맞게 하려면 맞죠. 자, 양팀 다 끝나셨네요. 아니요. 아직이래요. 네, 일단 저희 팀은 이제 좀 끝났고요. 예쁩니다. 와. 와. ENY 팀 봐봐. 도키온 팀 끝났습니다. 아직 공개하면 안 되고요. 도키온 팀. 그래도 만만치 않아. 자, 저희는 이제 뭔가. 자, 가자. 짱이야. 얘를 약해줘. 오 맛있다. 오. 한 줄만.
요리원팀 태우는 어떻게 됐나요? 저희 지금 짜장국에서 잘 먹었습니다. 수술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주의할 게 있는데 같이 드실 때 과자는 같이 드시면 안 돼요? 에이 저는 그거는 데코용입니다. 일로 와봐 일로 와. 오는 사람의 저거죠. 고생했어요 여러분. 근데 비빔밥 아닌데. 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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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그러면 저희는 꽃게랑 먹으면 너무 많이. 그러면 저는 과자의 매운을 맛보려고. 뭐야 키즈 중이야? 미겹죠. 짜죠? 맛있다? 짜죠? 맛있군요. 맛있어. 물을 넣으면 그냥 떡을 생각해. 그래 내 처음에 떡 풀리지 말라 했지. 자 싸우지 마. 지금 아 뜨거워. 아 하민이 형 진짜 고생 많으셨는데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회사분들이 판단해 주시는 거야. 그럼 유절 전지 있나요? 맛있기만 하고만. 자, 일단 각자 팀의 요리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네, 어떤 팬분들이 어떤 팬분이 이제 저희 요리를 보고 지옥 짜떡이라는 말을 적어주셨어요. 지옥에서 올라온 짜떡. 그걸로 가겠습니다. 지옥 짜떡기. 지옥에서 올라온 짜떡기. 네. 짜떡기. 저희 팀 이름은 그냥 이제서 학교 앞에서 먹던 떡볶이입니다. 근데 좀 차돌. 아, 조금 고급스럽구나. 저 어느 초등학교를 다니면. 네. 아, 차떡볶이에. 저희는 초등학교. 네. 저희는 밥과 어울리는 떡볶이를 만들었습니다. 밥이 있어. 아, 뭐 먹어보니까 아니네요. 어차피 우승은 짜장 떡볶이. 어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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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건 괜찮은데? 어짜네. 어빈님, 어빈님. 진정한. 자, 식사 하시는 게 아니고요. 네. 아, 정말. 네, 채총을 시키세요. 댓글 좀 읽읍시다. 일단 네. 고생했습니다. 다들 일단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승부에 너가 떠나서 그래 우리는 예나이가 처음으로 주방 먹는 거예요. 주가 요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 이거야. 어 이거야. 지금 요즘 그, 많이 휘청거리네. 고생 안 했어. 고생하세요. 고생 많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맛있나요? 네, 네. 일단 그러면 한정단 분들 오셔서 얼른 카메라로 한번 떡볶이 한번 비춰주시고. 아, 대망의 비주얼 공개. 식기 잘해주세요. 아니야, 맛있어. 맛있어. 특색 있어. 술맛이 너무 많이 나는데. 아, 네. 맞아. 어차피 우선 받아. 빠밤. 빠밤. 맛있는 데 소스를 너무 많이 넣는다. 우와. 맛있어. 4인분짜리 얼굴 그린 거야. 그런 게 있네. 소스를 많이 넣었어. 와 진짜 물을 넣어야 너무 잘 만들었다 이거는 그럴까 너무 늦게 먹었어야 됐다고 건이가 말하고 싶은 거 귀여워 아, 야, 너 몰라 그만해 그만해 그만 와 딴소보의 비주얼 죽이는데라고 하시는데요 얼마나 많이 만들고 정말 많이 만들었습니다 보셨습니까 여러분 저희는 비주얼 잠깐만 저희 성공했어요 드시고 싶으시대요 아 그럼 이제 먹는 건가요? 한정단 분들이 얼른 와서 드셔주시고 네 투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크 드려야 되죠? 그래요? 저 앞에 포크 있어. 중간에 포크가 있습니다. 아 여기도 포크가 있어. 아 거기도 있습니다. 너무 기대된다. 네. 야 일반 김사연 분들께 오셨습니다. 방금 꺼졌나요? 잠깐만. 어 방금 뭐? 어이 뭐야? 어이 뭐야? 어유 어머 화면이 어유 버튼 화면 나왔어 어머 가위바위보 아, 생양밥 생양밥? 생양밥 우리 그거 하죠? 수박 아, 사과처럼
아. 어, 와, 됐다. 진짜 먹을 거 다 먹어. 아, 먹는 거 걸렸는데요? 원래 스팸이랑 이거 주먹으로 걸렸는데. 다 걸렸네. 네, 다시 시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식을 해주세요! 일반에서 망했습니다. 증강고 있어. 왜 그 좀 망했다 그래요? 아까 우리한테 망했다고 그러지 말라면서. 컴백 스폰일만한 거 있을 거면 혹시라도 캡처했습니다. 실력 9.9야. 아이고. 아, 대박.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이제. 뭐가 맛있든 그냥 만드는 거에 의미가 있는 거죠. 응? 아, 왜 표정에 계란이 왜 표정을 안 드시죠? 그 꽃게랑 드시면 안 돼요. 아니, 있는 거에서 꽃게랑도 안 돼. 새우가 진짜 맛있어. 다 맛이 잘 드신다. 야, 근데 생각보다 괜찮다. 새우가 진짜 맛있어, 지금. 꼬리 진짜 맛있는데? 나 사실 왜 이렇게 맛있어? 잠깐만. 그래요? 오케이. 괜찮은 거야? 왜? 나만 맛있어? 나 맛있어. 나 괜찮은데. 네. 배트 씨로 가시는 거 같은데요? 아이고, 아이고. 아니시죠? 아이고, 아이고. 여러분, 우리 아주 알아주세요. 미감합니다. 네, 다음 분 입장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끝맛이 깔끔해. 네. 언니, 나 규현이 형, 조금 나훈이 형 거 먹어보고 있어. 저희 회사에서 뮤지컬을 담당하고 계신. 아, 피자 밝으신데요? 아, 입맛 되게. 아, 물을 안 먹는데, 이거. 떨린다. 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좀 더. Simple is the best라는 말 있잖아요. Basic is the best.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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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안 좋은 거야? 맞아. 맞아. 말도 안 돼요. 제가 먹어봤는데. 왜? 야, 맛있어! 아, 왜? 후추맛이 많이 나는 거 같아. 나 신기하게 맛있어, 저거. 맛있어, 너. 내가 아직 우리 걸 안 먹어봐서. 카메라 감독님도 하나 권하 드려볼까요? 죄송합니다. 왜냐면 두 분이시니까. 아, 그 카메라 잡으시고 오셔서. 네. 아, 네. 저희는 그렇게 뭔가 편파가 들어갈 수 있는. 아, 안 됩니다. 아, 이런 걸로 편파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짜장면부터 드셔보라고. 아. 드시고 싶으신 거부터. 저 해적분을 다 올라가 보시죠. 어, 한 분, 두 분 올라가 보시고. 네, 오고 계십니다. 형님 드셔보세요. 다들 드십시오. 드시고 싶은 거부터 드셔도 돼요. 다들 들어요. 그게 짜장면 드셔보세요. 형님 짜장면 먼저 먹어보라고. 순서가 잘못된 걸 수도 있어요. 얘 왜 입포크로, 짜장면 입포크로 드시고. 고개를 잡으시면 안 됩니다. 비주얼은 굉장히. 맞아요, 비주얼이 굉장히. 냄새 한번 맡고 먹어보세요. 음미해주세요. 짜장면 드세요. 굉장히 문제였어요? 맞아요. 음미해주세요. 맛있죠? 봐봐, 눈썹 튕기다, 눈썹 이거. 아, 뭐야! 아니야! 이거 해주세요. 물 한번 마시고 먹어야 되는 이런 거 할 때. 아, 잠깐만. 아, 맞아, 물. 다시 먹어. 다시. 네, 손님. 이 음식으로 말씀하시면. 네, 이거는 네. 차돌박의 육즙과 저희 그 떡볶이 25년 동안 재료를. 아, 근데 나 진짜 먹어보고 싶어요. 맛있겠다. 차돌박. 키드가 30분 동안 흔든 떡볶이거든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나왔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많이 애용해주세요. 오케이. 아직 하고. 이건 맞아. 우리 그 중국성으로 밀고 갈 거예요. 끝인가요? 한정다? 점수를 주시면 네, 네. 한영단께서 점수를 주신다고 합니다. 어? 몇 분이야? 기다리는 동안 우리도 각자의 것을 먹어보고. 어, 네, 좋죠. 안 진정하시고. 아, 진정부터 한 입씩 먹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식 끝나면 점수 발표. 포크 들고 내려 봐. 감사합니다.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카메라 등지지 말고. 네. 왜 우리 거부터 먹어? 어? 아, 나 이거 뭐 먹고 싶었는데? 아, 왜 그래, 너무 좋아! 아니, 우리 집이야! 안 먹었어! 좋았어, 야, 그런 자리 좋아! 아니, 이거 치고 싶지 않은데. 치고 싶지 않은데? 아이, 맛있어! 아이, 맛있어! 어때요? 사고 싶어? 일단 아무 말도 안 할게. 아, 말은 안 할게. 저도 먹어야지. 무조건 우리 거부터 먹어야 될 거 아니면, 왜냐면 우리 게 조금 더 간이 약하기 때문에 짜장을 먹고 우리 거 먹으면 아마 맛이 안 나죠. 오케이. 지금 거의 없어요. 다음 저희 도진이 형. 네, 도진이. 아, 이렇게 하는 건가? 네. 안 먹어. 정훈이 먹어봤어 이거? 아, 아니 안 먹었죠. 우리도 나 안 먹어봤어. 어, 그래요? 네. 왜요? 먹은 적 안 먹어봤어. 그럼 아.
아, 나 되게 오래 걸리는데. 아, 빨리 최대한 빨리 삼켜 쓰리 원 삼켜. 진우는 아쉽죠. 그러면 아, 도진이 씻고 있을 때 한 명이 다 먹고 오는 거고. 아, 우리 그거만 먹어. 봐봐, 형이 한 중속이야. 그렇지. 아쉽죠. 삼키고 싶어. 오케이, 아, 내가 원래 이런 편이 아닌데. 왜요? 근데 진짜 중독성이 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았어. 잘했어요. 왜 그래요? 아쉬워서. 자, 먹어봅시다. 네. 아쉬워. 잘했어. 아니 이거 처음이고 우리가 기대해서 진 거야 우리. 형 이리 와 형.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어 누구야? 이시랑 눈빛이. 아얘 아무 말도 하지 마. 불안한데 이거 뭐야? 아기. 검기. 여우. 아기 검기. 웃음이 튕기질 않는 거지. 와 저거 먼저 먹어봐. 아니 당황해. 되게 당황했어. 나 너무 마음 숨길 필요 없어 거나. 근데 이게 짜장의 치즈가 의외로 맛있어. 그거 있잖아요. 짜겠지. 어, 예, 짜겠지. 나는. 맛있어? 어, 어떻게 먹나봐. 아, 우리 아무 말도 안 하기로 했어. 아, 너 포커페이스 유지하냐? 아, 먹나봐. 근데 이거 진짜 다 삼키고 해야 되는데. 야, 너 이게 뭐라 포커페이스를 지금. 나 없어? 야, 지금 무려 4,400분이 보고 계셔. 와, 너무 늦은 시간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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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Y라는 신인 아이돌 그룹이고요. 이름 누가 만들었죠? 네, 제가 만들었습니다. 노래 누가 만들었죠? 제가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멤버들도 제가 포켓몬처럼 모아요. 네. 저희 약간 포켓몬 부서. 축이죠, 축. 잠깐, 이분 식사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그만 들어오세요. 밥 하나 드릴까요? 잘해 먹고 오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는 ENY라는 그룹이고요. 4월 19일에 블루메란 노래를 데뷔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콘텐츠에서 커피 만들기 대결을 열려고 합니다. 정말 시식이야 식사 아니야 이제. ENY 오늘 처음 보니 귀엽네요. 근데 닉네임이 동영이 거. 네. 네? 빠르시다 되게. 꼬맹이 식사 시간 지나서 예민해요. 오래 씹어야 될까? 이거? 아니야. 미안해. 잠깐만. 새우에 진짜. 봐. 새우가 진짜 맛있어. 아, 맞아. 우리 새우 있구나. 아, 나도 새우 먹을 걸. 심장이. 저도. 야, 너 어떡해? 우리 여기서 이상한 기류가 흘러 여기. 아, 나 먹을 건데. 너무 맛있는데. 아, 왜 이렇게 긴장되냐? 어빙군 팬분들이 어빙민이 먹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등지지 않고. 아 뜨거! 어, 네 들지 마세요. 아 뜨거! 아 120분 좀. 왼 모습으로. 왼 모습으로. 어 형 맛있어. 먹어보겠습니다. 와 없나 봐. 이상하게 씹어. 맛없는 척 하지 마세요 형. 아니요. 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 없어? 아. 나 표정 관리 안 되면 어떡하지? 거의 다 먹었습니다. 저희 그러면 한 번에 나와서 한 번 먹고 좋을까요? 다혈전이 이렇게 먹으면 여기 뼈를 묻겠다. 아, 여러분 저희도 이해나에 뼈를 묻을 거니까 네. 이렇게 묻어주시면 무섭긴 한데요. 오래 가자는 뜻으로.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떼어주세요. 어 그럼 그때 염색 안 해도 되겠네요. 어? 그때 염색 안 해도 되겠네요. 아니지 그때도 염색. 염색? 아 전 안 해도 되겠네요. 그쵸. 네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떨려요. 왜냐면 완성품을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 나 이거 오 떡 먼저 먹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거 좀. 아 이거. 맛있지 않아요? 맛있지 않아요? 이번엔 오뎅. 왜 난 파는 거보다 맛있는데? 가져올라. 나도 저렇게 먹었어야 돼. 너무 심장했어. 너무 떡만 먹었어 나. 다 식어가지고 원래 식은 게 맛있어. 형 위쪽 드세요 위쪽. 뭐야 근데. 아니 그 우리가 왜 김이 형 드시고 싶은 대로 드세요. 그럼 과자만 드시면 안 돼요. 과자를 과자 먹으면 안 돼요? 왜 이렇게
나 과자 먹었어. 싫어. 어, 과자 먹었어. 어, 그렇게 디스하고 아,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 궁금해서. 새우 먼저. 아, 새우 맛있겠다. 새우 먼저 드세요. 새우 있긴 해? 아, 있던데? 아, 안 물고. 찾을 수 없을 것 같아. 나도 그래서 처음에 못 먹었어. 사업 준비하는 청년 같대. 저요? 음식 개발 지금 같은데? 음식 개발. 그 형 지금 약간 그 느낌이에요. 아 약간 아 무슨 백종원 선생님이 무슨 음식을 했다면서? 아 약간. 잠깐만 거기 식사하지 마세요. 저희 식사 식사하지 않으시거든요. 하고 있잖아요. 나랑 먹어요. 나랑 먹어요. 아 속을 뻔했다. 네. 진심이 끝났습니다. 나 너무 기대됐어. 아니 아직 없어. 나 기대하고 있었어 이거. 아니 진짜 콜라 뭔지 알 것 같아 나 우리. 아 기대하고 있었어? 많이 먹어. 나온 거 오늘 패션 완전 루이술 천재 각걸랑이면? 각걸랑이요? 각걸랑이 마세요. 어 진짜 그냥 정석. 아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우와.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저희 팀이야 저희 팀이. 야 말이야 믿었어. 그래. 그래. 지금 크게 먹어요. 잘해야지. 너 그렇게 입벌려고 진짜를 먹을 거면 고개 돌려서 먹어. 맛있어? 한입 크게 먹으려고 먹어야 맛이 잘 나. 맛있어? 맛있어? 오케이. 잘 먹네. 노코멘트? 아이고 아이고. 없어? 그는 말이 없다. 저는 말이 없다. 저는 하민이 형 맛있는 거 먹어요. 맞아요 맛있는 거 먹어요.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 아 투표 결과가 너무 기대되는데? 새우가 있긴 한 거지. 없나 보다. 다 먹었었어요. 아, 새우 올렸나? 아니 하나 있었어요. 이게 만약 진짜 주소라면은 빨리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아이고. 안 되면 안 돼요. 장난치신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거 없지. 또 뭐. 아 그러네. 4.19가 그거겠네. 그 우리 데뷔 날짜. 아 오 센스쟁이. 그니까 저 데뷔 이후에 만들어진 이메일은 다 공사이고. 그냥 그걸 공개를 해버린다고요? 근데 앞 글자는 모르시니까. 글자 모르시니까. 예명은 아니에요. 아주 재미있고 절대 예명이 이렇게 경험해서 그 웃음이 나와요. 나 뭔지 알 것 같아. 무슨 웃음인지 아는데. 오케이. CG를 마쳤습니다. 네, 지금 저희 CG 다 끝나는데 각자 각 팀의 것에 대해서 먼저 평가를 한번 내린다면 저 우리 팀부터 할게요. 네네네. 저는 자기 거죠. 자기 거. 저희 거? 자기 거. 상대편 거. 상대편 거. 아, 상대편 저는 거.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생각보다 맛있었고 왜 약간 저렇게 웃습니다. 근데 약간 비주얼만 봐도 생각보다 간이 좀 세지 않았나. 어. 근데 진짜 생각보다 맛있어가지고 웃었어. 조진군. 아니, 난 생각 나도 간이 생각보다 쎘는데 내가 모르고 과자랑 같이 먹었거든. 내가 그래서 아까 놀랐던 게 생각보다 조합이 괜찮아. 아니 맛있어. 뭐야? 괜찮을 것 같아. 형은요? 어, 과자랑 먹으니까 괜찮더라. 어. 저는 솔직하게 말해줘야 돼요. 솔직하게 말해야죠 이거. 아쉬웠어요. 맞아요 저도 아쉬워요. 왜냐면 너무 뭐라 해야 되지? 의외로 치즈랑도 잘 어울리고 맛도 되게 맛있었고 그리고 되게 새우가 되게 쓰기 어려운 재료거든요. 사실 해산물이라서. 그래서 아 잘 쓸거나 잘 쓸까 하고 이제 고민해서 걱정하면서 줬는데 새우가 되게 맛있더라고요. 아, 이게 근데 떡볶이랑 다른 거 맛없고 새우 아니야 그거지. 새우인데 근데 전체적으로 제 생각에는 양념을 먼저 만들었어야 돼요. 제가 아까 보니까 양념을 나중에 만들더라고요. 네. 재료들을 넣고 그러다 보니까 양념이 뭉친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짠맛을 더 유발하는데 그런 게 있잖아. 사실 후추가 너무 많이 넣었잖아요. 후추 맛이 좀 그런 사실 근데 양념을 묶여 놓은 거는 야, 근데 짠 거 약간 뭐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아. 근데 전체적으로 되게 괜찮았어요. 저는 이게 생각보다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저 보고 차를 진짜 농담 아니고 선택하라고 저 저거 선택한 거예요. 진짜 정말입니다. 그럼 저희도 네. 저희 거 아 저희 거 아니야?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요. 끝. 맛있는 그 되게 다르게 말할 게 없는 맛있어요. 근데 네 그렇습니다. 저는 딱 그 정석이었던 것 같아요. 정석빵. 맞아요 정석빵. 근데 떡이 약간 네. 덜 어? 어? 일단 식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 그래? 그런 부분이 조금 있어. 좋은데 말이 너무 맛있어. 감사합니다.
고기랑 너무 잘 어울려. 이게 다 키드가 마지막 예쁜 말이 맞아. 그거 안 했으면 여기까지 못 왔지. 진짜 맛있어. 저는요 여기까지 못 왔지. 저도 뭔가 떡이 너무 질겼어요. 입에서 오래 씹혔어요. 그리고 뭔가 맛은 그냥 딱 그냥 떡볶이 맛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진짜 그게 좋은 거죠. 최고의 칭찬이다. 어, 진짜 완전 그냥. 저도 그냥 이거 모르고 그냥 먹으면은 어디서 사온 떡볶이구나 알 정도로 그냥 딱 그 정도고 플레이팅도 너무 예뻤는데 좀 아쉬웠던 건 그냥 떡에 그 양념이 좀 덜 배웠던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떡이 막 아, 안 씹히거나 그건 아닌데 그냥 약간 좀 덜 배인 걸 먹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점이 떡이 더 잘 배면 맛있겠다 이제. 아 대단하다. 나는 그냥 맛있다. 저도 내가 뭐가 되는 거야? 나 뭐가 되는 거야? 나도 가자 아니었으면 판정 결과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각 심사위원들 10점씩 해가지고 30점 만점이고요. 네. 아,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팬분들 네. 예. 같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네. 일단 먼저 보여드리고 팬분들 먼저 보여드릴게요. 스코피지 유지할까요? 저희 주시면 저희가 보면서 아, 네. 네. 저희가 들고 있죠? 네, 저희가 네, 저희 들고 있지. 아니, 저희가 들고 저희가 그거 할 수 있어요. 빠밤 빠밤빰. 아, 너무 재밌었다. 우와! 공개하겠습니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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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 와! 예! 6점, 26점, 요리왕 27.1로 요리왕 승리! 박수!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그거 한번 해야 할 것 같아요. 삼촌도 좀 아니, 나도 없을 수가 없어요. 어, 근데 나는 솔직하게 우리께 더 맛있었어. 정말 솔직하게. 아, 그니까, 누가 더 맛있다고 하면 중독성은 있는데, 다 맛있었어요. 맛있었어. 저기 맛있었던 거 알죠? 이게, 우리가 맛 없었죠? 근데 잘 할 말 있거든요? 네. 솔직히, 여기 팀이 더 맛있어요. 원래 그런 거예요, 형. 주관이 있는 거예요. 다 다른 회사형 세 분이. 원래 그런 겁니다. 우와. 그냥 들어주신 거니까, 네, 뭐, 그거. 수상소감. 아, 수상소감. 수상소감. 저희, 네, 메인 회사 헤드셰프 두 분. 오. 아, 근데. 어빈 셰프. 아, 제일 많이 봤죠. 어빈. 아, 진짜. 한 마리 봤었잖아. 이기셨는데. 근데 진짜로 상상도 못했어요? 아니 뭐 원래 우승이란 결과는 알고는 아니죠. 어 이번아. 무슨 1위 하신 것 같은데. 나 지금 나 1위 하셨어 형 지금. 울어요 진짜. 너무. 아니 너무 왜 울어요. 너무 감정이 격해. 왜 울어? 아니 그게 아니 진짜 울어 왜? 왜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눈물이 주렁주렁. 그게 아니라. 왜 울어? 진짜 이길 줄 몰랐어. 아, 나는 당연히 여기가 너무 더 맛있어요. 아, 아니에요. 저희도 네. 무관적이니까. 네, 우승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또 다음 네, 다음 헤드팀 다 해주셔야죠. 원씨. 뭔가 아쉬운 점이 조금씩 이렇게 다 많았는데, 어, 그 점에 비해서 이렇게 다 맛있게 드셔주신 것 같습니다. 자, 저 맛있는 거. 네, 다음 질문. 아, 저도 너무 아쉽게, 아우의 말도 정말 너무 아쉽게 만들어진 그 음식인데 다들 그래도 맛있게 드셔주셔서 감사하고 좀 더 다음에는 더 맛있게 만들어주세요. 제일 좋습니다. 정말 최고였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요리를 한 게 없습니다. 에이 한 게 없어요. 응원했어요. 응원을 열심히 했는데 계란도 빠지고 응원을 열심히 했는데 계란도 빠지고 제가 깐 계란을 한 번도 쓰질 않더라고요. 형이 다 먹었어요 그거. 네, 형이 먹었잖아요. 아, 여기 드셨어요. 아, 아, 그게 너무 깜짝이야. 아, 아. 어, 어쨌든 우리 팀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이겨가지고 기분이 정말 좋네요. 와, 새우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맞아. 아 맞아. 새우 정말 아니에요. 새우 주셔가지고. 여튼 네, 오늘 이렇게 뭐야 저희가 재밌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저희 피서웨이를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재밌는 추억. 감사합니다. 둘째로 그리고 어째 원래 우승에는 그 뭐야 정답이 없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무언가 당연히 누군가 이길 거라 생각하거나 아니면 당연히 내가 이길 거라 생각하는 마음이 굉장히 맞지 않은 마음이니까 모든 결과에 받아들일 줄 알고. 감사해야 할 줄 아는 그런 이해노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Yep. 앞으로의 모든 승부에 있어서 그런 마인드를 갖고 그리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앞으로는 뭔가 만들어갈 때 모두 한 마음으로 한 작품을 만들어가는 게 진짜 좋은 마음이니까 그런 부분 많이 신경 써서 자신의 결과물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멤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리 배틀을 한번 봐보고 싶습니다. 이제 나중에 다 같이도 만들어보고 정말 재밌었어요.
언젠가는 더 큰 저는 다 김장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오, 재밌겠다. 와, 와, 너무 재밌겠어. 보쌈도 잡고. 와, 젓갈도 넣고. 가지고 합시다. 그러니까 와. 본격 먹방인 거지? 그쵸. 대박. 저희 그러면 그날 돼지 한 마리 잡아야 돼요. 아, 그쵸, 그쵸. 그거 너무 불쌍하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좋아하니까. 네, 그러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다 재밌게 함께 시청해주신 팬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만 저희가 만든 떡볶이를 맛있게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맛있겠다. 이번 주 한 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하루의 소중한 마무리를 저희 EMI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네. 그러면, 항상 발전한 EMI 되겠지, 이 말을 했었어. 오늘의 멘트는 하민군과 키도군이 할 거야. 마무리 그 인사를 지나갔어. 오늘 둘이 DJ였거든. 저희 입으로 열심히. 민나이 댓글 되게 열심히. 맞아 맞아. 민나는 키면. 아시죠? 민나는 키. 너무 먼저. 민나는. 아니야 너무 먼저. 너가 먼저. 라디민이었네. 아니 아니 빈나는 라디민을 해주지. 아 맞네. 뭐 웃겨. 아 맞아. 오래돼. 다음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빛나는 하루? 빛나는 하루? 라오는 밤. 라오는 밤 되세요. 빛나는 라디 온. 안녕.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빨리 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안 땡겨 뭐야 안 끄시고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나는 무기를 드려야 하는데 여기를 좀 이제 식사하는 거야. 근데 진짜로 과자랑 먹고 나 맞아 과자랑 먹어도 생각보다 괜찮아 있어. 자 여러분 광고 좀 보세요. 아 맞다 아, 잠깐만요 저기 네. 여러분들 카메라 등지시기 마시죠. 네 정말 맛있어. 다시 먹어봐요. 아니 그쪽에 있죠 여기 땡기잖아. 여러분 야식 드시고 싶지 네. 않으세요? 맞다. 나도 한 입만이래요. 빠뜨리는 것 같은 느낌. 뭐 안 나 안 먹어요. 아, 친구도 와서 먹어. 나 이번에 제대로 먹어볼래. 나도 이거 먹을. 새우 못 드신 분 새우 한번 드셔보세요. 새우 진짜 맛있어. 새우 맛있던데. 거기. 새우 아니야? 거기 내가 자르 있잖아. 와 새우 있지 이거. 우리 이렇게 야식적으로 먹어. 흔한 아이들의 야식 타임. 빠밤밤. 이게 그냥 있는 사람 뭐야? 이제 마음 놓고 내 속도로 먹어도 되지? 여기 하나 새우 먹어봐요. 여기 스팸도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께 스팸 있어요? 스팸 없어요? 아 안 넣었어요. 야 이거 보여드려도 되는. 자, 아 하세요. 여러분, 짜장떡볶이입니다. 이제 방송을 시작해야 된다고 합니다. 인사하고 방송 끝시다. 팬 여러분, 안녕! 맛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엄마 떡볶이 먹어. 감사해요. 맛있어. 진짜 맛있네. 바이바이.